켜져서 봤더니 치지직 알림에 그 지금 방송하는 거 내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치지직도 치수라 그러나 그러면? 뭐야? 치수? 뭐라 그러지? 트수, 치수. 치수? 오늘 더 잡키지쇼? 생방? 응. 더 잡키지쇼 재밌어. 예인이 만나야 돼. 왜? 내 유튜브 촬영. 누구 유튜브? 예인. 어, 그 자취녀. 무슨 취미로? 시구. 시구 취미로요? 어. 형 왜 시구?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더 얘기해봐. 형이 몇 번을 갔어 지금? 세 번. 어? 세 번. 뭐 때문에 갔죠? 파리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이랑 녹화랑 배텐. 할 마음 다음, 할 마음이 무슨, 없는 무슨 거지. 소리야? 다음 거 오면 무조건 해야지. 배텐 째고 해야지. 내일 야구장 가요. 내일 리포트 은퇴식 하잖아. 아, 두산에서? 어. 그런 날 했어야 되는데. 응? 어? 그런 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날? 그런 날은 리포트 가실 것 같지. 리포트가 리포트가 있을 때 내가 첫 시즌에 개회식 사회, 개막식 사회 봤던 것 같은데. 2011년? 11년이고. 리포트 해가지고 그때 막 그때가 두산 대 LG 그 개막식이었는데 개막전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2011년 그때가 리포트 첫 시즌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장내 그걸로 리포트 막 하고 유이가 뭐 이렇게 막 다 한 명씩 다 소개했거든. 전 아니었을 거예요.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왠지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명씩 두산을 다 한 다음에 개막전은 그다... 이제 출전 개막전 출전 선수를 다 한 명씩 소개해. 어, 다 소개하니까 어, 투수에 누구누구 뭐 어. 포수에 누구누구. 아 근데 그 선발만 한 게 아니라 네. 선수단을 엔트리를 다 해. 어, 엔트리를 다 했어. 감, 다 어, 다 해야 돼. 일루석에 일루 쪽에 그 라인 선상에 말, 다 쫙 섰어. 한 명씩 뛰어들어오게. 네. 근데 한 다음에 진짜 힘이 빠진 거야. 내가 힘이 다 소리 지르다 힘 빠져 가지고 그다음에 LG 하는데 자동으로 볼륨이 좀 떨어졌어. 그 LG 팬들이 약간 오해했겠네. 오해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거 하고 그때 이제 SBS 중계였는데 그 우리 여명석 선배가 이제 중계하러 와가지고 나보고 야 LG는 왜 목소리가 작아지냐고.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안 나. 근데 두산이 홈이었어요? 두산 홈이었지. 아, 그러니까 내가 계획 두산이 홈이면 LG는 작게 하는 게 맞아요. 왜 홈팀을 더 약간 크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여명석 그분이 LG 팬이에요? 아니 아니야. 그분은 팬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어, 그분 원래 축구는 원정팀을 먼저 적당한 톤으로 소개한 다음에 어, 야구도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부터 홈팀을 소개할 수 아니야 그때 두산 먼저 나왔어. 와 진짜로? 그러니까 뛰어나오는 거니까 두산이 먼저 나온 것 같아. 여명석 그분 옛날에 야구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실걸? 조마조 사이드 투수인데 그분 조마조만가? 사이드로까지는 안 던지고 사이드 약간 이 정도? 연예인 야구단이었잖아요. 잘 던져. 다 기억하잖아. 잘 던져. 여명석. 오랜만에 듣네. 잘생겼잖아. 그리고. 옛날 스포츠 뉴스 많이 하셨는데. SBS에. 맞아. 아, 또 초록창. 유익한 초록창. 모르는 게 없네. 검색왕. 여명석. 오랜만에 듣네. 그죠. SBS 아나운서도 많았잖아. 유정현? 네. 유정현? 너무 대수 내가 들어올 때 이미 프리랜서였어. 한밤의 TV연애.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이 없죠? 연애 정보 프로그램 다 없어졌지. 연애가 준 게 뭐 한밤의 TV연애, 섹션 TV. 없어졌어. 아 나도 옛날 사람이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많이 이게 하니까. 신속성에서 못 따라가니까 바로 그냥 검색 뜨면 그냥 보는데 그래가지고 한밤에 있을 때 한밤팀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그 화요일 수요일에 뭐 터지면 그럼 이제 난리나. 그럼 이제 그거 무조건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일주일을 날려야 되니까.
열애설도 그 방송하는 생방이잖아요. 생방 당일날 터지면 좋겠네. 뜨끈뜨끈하게 바로. 당일날 터지면 근데 이제 방송이니까 만들 편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당일날은 애지간히 큰 게 안 터지면 잘 안 넣지. 그때 이제 박지성 김민지 열애설이 뭐 근데 목요일에 터져가지고 당일에 한강에서 치킨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난 별걸 별걸 다 알고 있네. 멋있게 물어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뉴스도 나가겠는데 뉴스? 어? 모든 거에 대해서 해설이 가능, 토크가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축구도 잘 봤어요, 중계하는 거. 축구가 별로였지. 축구가? 형이 한 게 좀 그거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동점이고 K가 한 게 오만이랑 했을 때가 또 3대1. 근데 오만전도 80분까지는 너무 별로여가지고. 상암 잔디가 좀 안 좋더라. 많이 안 좋아. 그 어느 원정 경기보다 안 좋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축구의 가장 큰 경기장이라고 성지지, 성지. 네, 할 수 있는데 잔디가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 거기서 축구를 하기가 어려워 지금. 선수들 그 한 시간 전에 이제 몸 풀고 막 이럴 때도 볼 가다가 퉁퉁 튀는 게 막 보여. 듬성듬성 하더라고 내 머리처럼.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카타르 아시안컵 갔더니, 그러니까 월드컵 때는 몰랐는데 아시안컵 때는 이제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뭐 그라운드에서 뭘 많이 하니까 사전 답사가서 딱 보는데, 걔는 이제 중동이니까 잔디 같은 거 기후 관리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잔디를 무슨 채소 키우듯이 거대한 무슨 햇볕 반사판, 아니 그 전구 같은 것들이 전 지붕에서 아예 내려와. 조명이. 그래서 우리가 전날 그라운드 갔더니 그냥 그라운드 크기만큼 그 관리하는 그 빛이 덮고 있어. 아예.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완전 다 엄청 돈인데. 3차에선 3차전은 지금 다른 구장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던데. 홈 구장을 지금 그 그렇게 다 알아. 지금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암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한다고 보수한다고 했지. 아니, 보수가 안 돼. 보수하려면 그 FC서울이랑 뭐 그런 공연이나 뭐 이런 거 다 약간 휴지기 가진 다음에 해야 되고. 그치. 이번에 그 다 잔디를 갈아엎어서 완전 좋은 잔디 하이브리드 잔디를 깔아놨는데 그거 이제 잼버리 때문에 사람들 다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다 망가졌거든. 그거 돈 엄청 써서 한 거였어 원래. 잔디가 그거 키우고 물 주고 햇빛 보고 해야지 무슨 가발처럼 꼈다 벗겼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그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근데 일본의 야구장이 있어요. 네, 일본 야구장 후쿠오카 돔이라고. 거기는 야구를 하죠. 야구 경기가 안 하고 축구 경기가 열리면 이게 들었다가 축구장에 나왔다가 들어 이렇게 들어 바뀌어. 후쿠오카 경기장? 와, 에스콘 필드야? 에스콘 필드는 새로 생긴 그 니온 파이터스 경기장이고. 축구장이랑 야구장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올라 이렇게 바뀌어 들어갔다가 축구장 그 잔디가 나오고. 베스트 덴키 스타디움인가? 2만 명 경기장인데. 하여튼 거기 야구장 축구장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인가 보네. 맞아. 여기 아닌데? 동구장인데? 동구장이야? 네. 이건가? 페이페이 돔.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 미즈호 페이페이 돔. 여기가 지금 소프트뱅크 홈구장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다 동구장 돼야 될 것 같아.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되고 그러면 이제 더워서 못 하고 비 와서 못 하고 폭풍 오고. 모든 걸 돔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돔구장 계속 짓고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돔구장 스포츠로. 잠실도 이제 돔구장 짓고 그 SSG 청라에 또 돔구장 또 짓고. 야구는 착착 잘 되고 있어 지금. 응? 야구 쪽은 착착 잘 되고 있다. 근데 야구장이 되게 없어요 한국에는. 축구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 일반도 즐길 그렇고, 수 있는 그 경기장도 그렇고. 월드컵을 치러서 그런가? 축구는? 근데 월드컵 때 있었던 경기장들 이제 사실 다 유명무실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정도는 홈구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서울 같은 전용 경기장, 대전 뭐 이런 데 말고는 대구 스타디움, 광주 스타디움 뭐 이런 데 다 제대로 못 쓰고 있지. 그 인천도 문학 경기장 이제 바꿨고. 거기 완전 거기는 공사해야 된다던데. 어디? 인천. 인천? 응. 안 쓴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인천 그 문학 말고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 응.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아예 그 구조물을 바꿔버렸을걸? 응. 문학이 아마 보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문학 경기장 옛날에 포르투갈전 했던데. 그래가지고 상암 때 상암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수원 하려고 그랬는데 수원도 지금 잔디로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 뭐 이렇게 다 알아? 인천 전 알아봤는데 인천은 어?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루 종일 신문만 보는 거야? 인천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러다 유익한 대한 축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야, 어? 아니 모르는 게 없는데 이거 뭔가 판판 박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튜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경 끼고 어. 똘똘이 안경 같은 거 끼고 챗 UPT 하나 만들자. 배법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 좋은데? 어? 지금 해봐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제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AI 오랑캐. 우편 따고 있을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 미 대선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어렵잖아. AI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라 그러셨죠? 못 들은 척 해야지. 뭐. 미대선은 몰라? 잘 못 들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원. 첫 곡 뭐야? 추석 연휴. 국민 3명 중 1명. 집에서 쉬겠다. Always...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었습니다. 10시 알림의 헤드라인 추석 연휴 국민 3명 중 1명 집에서 쉬겠다 였습니다. 아, 주말 낀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다들 뭐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어디 고향 쪽으로 가시는 길에 듣고 계신지 놀러 가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댁에서 쉬면서 또 의리를 지키기 위해 틀어놓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명절 때는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뭐 어디 이동하다가 라디오라도 한번 틀어볼까 이랬는데 어 뭐 헛소리를 하네 DJ가 뭐 이러면서 어 이게 뭐지? 알고 보니 배텐. 그래서 뱀며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대다수는 이제 그냥 꺼버리고 돌려버리고 그러실 텐데 아니면 지금 뭐 진짜 추석을 제대로 보내시는 분들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명절 내내 드실 음식 만들거나 뭐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3명 중에 1명, 3분의 1은 추석 연휴에 집콕, 집에서 쉰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고향으로 간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여행 가겠다. 예, 못 쉬고 일한다. 지인들과 모인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이런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여행을 간다가 전체에서 한 10% 정도만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공항샷이 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면 와 나 빼고 다 놀러가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10%라는 거. 물론 10%도 엄청난 인파긴 하죠. 아무튼 다양합니다. 이번 연휴가 주말을 끼고 있는 긴 연휴라서 뭐 여러 가지 계획하실 것들이 많을 텐데 알차게 보내시고 만약에 이동하시다가 라디오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배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배텐의 토크 분량을 채우려고 찾아오는 남자 유희관 씨와 라디오 배법관 코너를 할 거고요. 아, 너무 사소하고 찌질한 분쟁 사연들 배법관과 유법관이 누가 이겼는지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드리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인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는 분입니다. 던지는 건 다 잘하는 남자, 베테네 볼링 챔피언,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볼링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굴리는 거 아니에요? 살짝 이제, 릴리즈 하는 거죠. 아, 예. 확실한 거는, 뼈 작가님은 던지더라고요. 네. 아, 우리 볼링... 막내 작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볼링공을 던지는데. 던지는 게 아니라 놓친다에 가깝죠. 아니, 몸까지 저기 핀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고. 예. 네,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놓친다 예. 혹은 손가락이 꼈다 빠진다 이 정도의 느낌. 네네. 예. 네. 하여튼 제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유관 씨가 역시 또 선출이다 보니까. 공 가지고 하는 거는 다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사실 뭐 지금 회식 얘기 또 하는데 예. 거의 끝물 아니에요? 끝물이 아니라 한창. 아, 저 네. 제가 항상 방송 보는데 네네. 이미 다 나와서 회식 얘기 했더라고요. 한 바퀴 쭉 돌았죠. 이제 뭐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예예.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엄마가 추석 명절 끝나면 집에 꼭 냉장고 보면은 예. 명절 때 남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 같은 거. 예. 그거 다 넣어가지고 찌개 하는 느낌? 그게 별미입니다. 아, 약간 그게... 마지막에 우려 먹는 느낌? 예. 지금 뼈국의 마지막 단계. 네. 판내라는 뼈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네. 그때 한 173점을 네, 기록을 했죠. 최고 득점이었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저랑 배성재 팀 네. 그리고 유희관 팀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를 진행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또 그 선출을 자부하는 메인 작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공, 개인 아대, 네. 개인 가방, 네. 개인 신발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장착할 수 있는. 아니 제가 근데 방송 보면서 느꼈는데 아니 본인이 잘 치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작가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 아 동기부여? 예. 아니 본인이 이런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더 잘 쳤을 텐데 왜 치기 전에 왜 이거 공 볼링공을 왜 들고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처럼? 그러니까 자꾸 우리 팀원들이 그 팀 네. 유희관 선수들한테 약간 눌리는 듯 느껴봤어요. 왜 유희관 선수가 너무 잘 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쫄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그 무리뉴 감독도 네. 일부러 그 미디어나 상대팀 감독이랑 경기 전에 좀 싸움을 하면서 약간의 그 트래시 토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네네. 그래가지고 모든 주목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 선수들은 마음 편해지거든요. 네, 그런 거였죠. 확실히 근데 이 배디보다는 작가님이 더 잘 쳤던 것 같고 갈수록 근데 확실히 그 작가님의 나이는 무시하지 못한다.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체력 이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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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부터 훅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주식 떨어지듯이 바로 떨어지더라고. 예. 예. 그렇죠. 네.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자, 아무튼 그때 유희관 씨가 실력 발휘하면서 베텐 여자 게스트들에게 매력 어필을 했어요. 아, 사실 예. 매력 어필을 할 부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좀 사실 이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멋있어하잖아요. 예.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2차를 갔을 때 제가 2차를 계산하고 거기서 너무 다들 멀뚱멀뚱 있길래 우리 볼링이나 치러 갈까? 그 제가 말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방송 나온 거 제가 모니터했는데 예. 누가 볼링 치러 가자고 했지? 그래서 우리 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링 치러 가자고 해서 기회는 이때다. 잘 볼 때다. 그래가지고 제 볼링 실력을 마음껏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를 너무 많이,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용국 형님 나오시는 것도 봤어요. 네. 거의 뭐 한 번 말 몇 마디 안 하는데 이제 뭐 희간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자, 정말 상스러운 남자예요. 아 근데 예.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다음에 또 한번 곱창집으로 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일단 뭐, 부모님 댁에, 예, 가기로 했고요. 멀지 않으시죠? 예, 서울, 예, 살고 계세요. 자양동에 살고 계셔가지고. 예, 진짜 가까우시죠? 저희 집하고 한 20분 거리.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추석날 아니면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럴 때라도 또 얼굴 뵙고,
또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아, 그럼 뭐 약간 명절을 보내는 뭐 차례라든가 네. 또 친척들 모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친척들한테 인기 만점이겠네요. 아, 사실 이 운동할 때도 사실 친척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예. 요즘에는 네, 더 많이 좋아해지는 거 같아요. 아,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조카들 드림입니다, 가면. 네, 가면, 야, 빨리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드림이고. 어디서 모르는 야구공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 네. 거의 집에서 사인회를. 네, 뭐, 감사한 거죠. 네. 리포트 사인 받아준 적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 미끼예요. 예. 아, 사인 좀 해줘. 근데 공이 남아요. 네. 이거 다음에 갈 때, 네. 리포트랑 2대5 사인 좀. 받아다죠. 약간 아. 예. 제 거는 받기 싫은데 원 플러스 원으로 예, 그것만 해달라고 하면 또 혼날까봐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김성근 감독님 사인도 좀 받고 싶네요. 저도 제가 82년에 김성근 코치의 사인이 있거든요. 아 지금요? 예. 왜냐면 저는 그 오비베어스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네. 그때 김영덕 감독님 밑에 김성근 감독 그 코치님 계셨고 네. 그래가지고 박철순 선수, 네. 예, 신경식 선수 대선배들이에요. 아, 제가 뭐 뭐라고 예. 했습니까? 예? 선배님들에게. 예. 예. 무릎 꿇고 들어가죠. 그 명단이 나올 때는. 네. 진짜 50 시절. 어? 50 시절. 아, 나 진짜.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 해줄 수 있나 여쭤보는 거. 아, 감독님 사인? 예. 그러면 오비 때 사인이랑 최강야구 때 사인 두 개를 갖고 있었네요. 제가 좋죠. 다음 촬영 때 가서 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82년에 박철순 선수에게 받은 사인지를 품고 있다가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아나운서가 돼서 그 그땐 두산베어스 네. 개막식 사회를 딱 보러 갔는데 네. 그때가 30주년이라고 하면서 박철순 레전드가 시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사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사인입니다. 다음에 그럼 박철순 선배님을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베테네. 네, 베테네. 왜요? 치어리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표정 우상이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섭외한다니까 왜 이래요? 아니 또 뭐 하지원 치어리도만 나와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네? 아, 또 봤어요? 봤지. 갑자기 레전드 초대서 아니 뭔가 진짜 찐 어렸을 때 영웅이다 보니까 네. 뭔가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하지원 치어리도는 다른 의미로 긴장이 됐나요? 긴장 안 됐죠. 예. 많이 긴장되고 저희 하지원 치어리더 분은 이제 저도 좋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또 그 여성계 스타 아닙니까? 그럼 베텐더들은 박철순 선배님을 안 좋아한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진행자로서 너무 이제 그 쫄아붙어서 네. 예, 제대로 이제 방송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아니, 추석 가시면은 뭐 하세요? 저는 명절 문화가 없어서 그냥 일해요. 아, 이래요? 배텐도 악랄하게 그 월화수 휴일에 다 생방 잡아놨어요.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갈 데도 없어요. 저희는 명절 문화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부모님도 안 뵈고. 어머니도 뭐 서울에 사시니까. 네. 그리고 자주 평소에 가니까. 친척들도 안 보고. 친척들도 안 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왜요? 원래. 예? 왜? 아니, 저희는 문화가 없다니까요. 예. 아니, 가면 이제 또. 요즘 만난 사람 없니? 아. 그 단골 멘트 있잖아요. 저희는. 결혼 언제 하니 약간.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이 아니라고 평상시에도 이제. 친척들 만나도 그런 네.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제가 요즘 너무 들어요.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래서 안 가나? 명절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하긴.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약간의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약간 짜증을 내니까 이제 삼촌이나 외숙모나 고모나 돌려서 야 누구 만난 사람 없는지 물어봐라. 아. 그러면 갑자기 삼촌 한 명이 와서 만난 사람 없니 물어보고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머리를 그럼 여기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좀 이렇게 대화하기 약간 대면대면한 친한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네. 돌려서 얘기하기 참 좋은 창구가 여기에요. 뭐 근황 토크 좀 하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래요. 네. 베테랑 최초 공개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있으면. 최초 공개 여기서 합니까? 저도 소영이처럼 공개하죠. 아, 근데 결혼 발표했더라고요. 여기 나, 열애설 발표하고. 사귀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야구계 후배인데 몰랐어요? 아니, 뭐 저랑 같은 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네. 오히려 문경찬 선수보다는. 네네. 소영이랑 더 친했나요? 네. 그때 나와서 또 제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니터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또 다 봐. 이게 네. 뭐, 우리가 뒷담화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결혼 발표를 딱 하더라고요. 네. 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 나와서 그 열애설 발표했는데. 아, 또 다 정해져 있겠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만약에 박수영 씨가 부탁을 한다. 아, 저는 또 결혼식 사회 은퇴를 해버려가지고. 아, 뭐 제가 결혼하면. 예? 제가 결혼해서 부탁을 하면. 참석만 해야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 결혼 마지막으로? 그 차세찌. 아. 왜 난 안 해줘? 뺐지. 어? 차세찌와 한채아 씨 결혼할 때. 예,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막타. 막타. 막타로. 보고 전 해주셔야죠. 은퇴. 아, 저 은퇴했어요. 베텐너들이 한번 해줘야죠. 은퇴했다고 거절한 사람들이 지금 한 트럭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유희관 선수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가 됩니까? 아, 베텐 식구들은 해줘야죠. 유일하게 메인 자크 결혼하면 해준다고 했어요.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아, 그래? 네. 저는 할까 보죠? 할 건가 보죠? 할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좋은 일 좀 유희관 선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베디도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저도 베텐 멤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 할 거 없으면 모여가지고 윷놀이나 할까요? 할 거 있다니까. 베텐 시킨다니까. 아, 그래? 3일 내내 생방을 한다니까. 아. 저 일요일 하루 쉬어요. 나 할 거 없네. 올까요? 오세요. 와가지고 베팀, 유팀 나눠서 또 윷놀이 한 판 볼링 2차전으로 윷놀이 한 판 또 신명랑이 한 번 또. 그것도 괜찮겠는데. 오, 괜찮죠. 술기탄데요. 집에서 혼자 있을 바에는 나와서 가족 같은 사람들하고 보내는 거죠. 제가 거의 뭐 한 17년, 18년 정도를 그 명절 근무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간간이 베텐도 이제 나와서 생방하고 보통 명절 특집 방송을 해요. 교통 특집 뭐 이러면서. 근데 이번처럼 악랄한 편성은 처음 봤어요. 베텐 무조건 정상 방송에다가 고정 게스트들까지 다 그대로 불러줄게요. 제가 볼 때 여기 앞에 있는 세 분도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아유 그냥 방송이나 하자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자, 하여튼 정상 영업합니다. 네. 자, 6233님. 유희관님 방송하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연예인병 같은 거 안 생겼나요? 머리를 한껏 세우고 멋내고 돌아다니는데 못 알아보면 섭섭한가요? 야, 이거 질문 올 수 있어요. 그죠? 아, 대본에 들어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연예인병은 사실 없고요. 네. 사실 인기가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아니, 연예인한테 혹시 네. 연예인병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그딴 질문 자체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건 친한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제가 뭐,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평소와 다르게 좀 그런 행동을 하면, 아유, 연예인병 걸렸네. 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어. 약간 그러는 것 같고. 사실 머리를 한껏 세우고 돌아다니는데 못 알아보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좀 유독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뭔가 체형이나 인상이나, 느낌이 네. 사실 대한민국에 딱 유희관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한 번 보면 약간 좀 잊혀지지 않는 얼굴인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또 헤어스타일도 특이하니까 예, 예. 어딜 다니더라도 좀 저보다 유명한 분들이랑 다니더라도 저를 더 알아보는. 그러니까 닮은 꼴을 만나본 적이 없죠 살면서. 저요? 예. 닮은 꼴은 연예인분들 중에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바트 심슨? 누구요? 바트 심슨?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올라프, 뭐 올라프. 라바. 라바. 뭐 그래. 이런 사람들 다 애니메이션 만날 그러니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네, 가상의 인격들. 요즘에는 그 옛날 왕 계세요? 철종이라고. 아하. 네, 왕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철종. 네. 철종 왕의 사진이 있나요? 유희관 철종 지금 바로 나와요. 네. 잠깐만, 이건 너무 궁금하다. 아, 그래요? 예, 네, 좀 잠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네. 유희관 철종 지금 바로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네? 아니 어디 이상한 데를 검색을 하시네. 왜 이렇게 느려. 저기 있잖아요. 아 이거 뭐 그림이 왜 이렇게 똑같아. 왕이었어요 저. 잘하세요. 아니 근데 그 옆에 비교짤로 있는 유희관의 젊은 시절 얼굴도 충격적인데? 이게 더 충격적인데? 왕 그 철총 사진 한번 또 베텐너들에게 한번 예. 네. 여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야 나중에 갓 한번 씌워야겠는데. 갓티관. 예. 좋은 말이네. 아니 근데 이 멋부린 얼굴 뭐예요? 네? 이거 해설위원 처음 됐을 때 프로필 사진. 이 짤 뭐야? 오늘 뭐 코너가 뭐예요? 배법관이에요? 유희관의 나무위키예요? 뭐야 이거?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3279님, 희관이 형 지난번 방송 듣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둘기에 맞은 투구는 어떻게 카운트가 되나요? 볼인가요? 스트라이크인가요? 사실 이 KBO에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네. 메이저리그는 이제 그 강력한 왼손 투수 랜디 존슨 선수가 공을 던져서 비둘기를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기록원 저희를 도와주시는 기록원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물어봤더니 그 당시 그 메이저리그 주심께서는 노카운트를 선언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볼도 스트라이크도 아닌 그냥 노카운트. 노카운트로 네. 보크도 아니고. 네네네네. 오. 공은 던졌으니까 보크가 아닌 거죠. 오. 힛 바이 피치이긴 하지만 인체에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비둘기 머리에 맞았나 몸에 맞았나에 또 다른가요? 비둘기 머리 맞았으면 퇴장이죠. 헤드샷으로. 몸에 맞았으니까 비둘기가 일루로 원래 갔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포심으로 직구로 맞았냐 변화구로 맞았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노카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즉사했죠 비둘기는. 제가 그 현장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그거를 진짜 너무 여러 번 돌려봤는데 비둘기가 터지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네. 알고 보면 이제 털이 순간적으로 다 빠지는 거고 네. 비둘기의 이제 그 몸은 네. 시신은 저쪽으로 이제 굴러가더라고요. 아니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왜 시신이라고 하세요? 예? 아니, 그 모습은 시신이었어요. 예. 자, 하여튼 R.I.P. 예, Rest in Peace. 예. 왜 웃고 그래요? 많이 숙연하게 하고 있네. 많이 재밌어. 뭐 비둘기래서. 안 죽었을 거리라고 하신 분 있고요. 비둘기 위에서 묵념. 묵념할까요? 네. 잠깐. R.I.P. P가 피존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그럼 비둘기가 두 명이면 피존 2? 그 포켓몬스터. R.I.P.존. 우리 저기 사연 오늘 설명 못하고 예. 오프닝만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보죠. 네. 0976님. 네, 0976님. 작년에 야구에 입문한 롯데 팬입니다. 야구장에 안 가본 친구를 데리고 경기를 보러 갔어요. 댄스 챌린지 전광판에 잡혀서 제가 사은품으로 유니폼을 하나 받았는데요. 너무 가지고 싶었지만 친구의 첫 직관을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유니폼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못 입겠다고 계속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갖겠다고 짜증냈더니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도 못하냐고 저보고 예민하다고 해서 둘이 싸웠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옷 줬다 뺏으려고 한 저 옷 받는 주제에 계속 투덜대는 친구. 오. 네. 누가 댓글에 일주어터니? 롯데 팬이라고 하니까. 롯데 팬이고 뭔가 전광판에 잡히면 댄스 챌린지 미친 듯이 할 것 같은 느낌. 네. 예. 자, 전광판에 사실 잡히는 것도 엄청난 행운인데. 그쵸. 그 챌린지를 통해서 유니폼까지 이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친구에게 양보했다 이거를. 네.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파울볼 하나 잡아도 이거 누구한테 양보한다는 게 너무 그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친구의 첫 직관을 위해서 양보했는데 아 이거 내 사이즈랑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걸 다시 가져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지 않아요? 사실 유니폼을 받았으면 예.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입어보고 아 이거 나 작아서 안 입어 못 입겠어 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나요? 아니면 나한테 안 맞더라도 뭔가 이거 난 기념으로 갖고 싶어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선수들 사인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맞는다고 굳이 댄스 챌린지 전광판에다가 춤춘 친구에게 굳이 투덜댈 필요가 있었나? 입으로는 투덜댔지만 사실 네. 줄 생각은 없었던 건데 네. 그래서 그럼 내놔. 내가 가질게.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서로 빈정상한 거죠. 약간
롯데 팬으로서 긴 시간이 있었으면 네. 내가 이걸 너한테 준 게 엄청나게 큰 의미인데 첫 찍고 나가지고 이제 뭔가 얄못 친구한테 너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지금 투덜거려 내놔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자기가 받은 유니폼을 줄 바로 그냥 첫 직관인 친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었다고 하면 이분은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 자체가 고운 사람이다. 네. 그럴 생각이었으면 자기가 받고도 친구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지금 야구에 빠진 것 같지 않거든요. 누가? 이 친구가. 처음 첫 직관한 친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니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갖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이 친구가 처음부터 받고 주질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주지 말았어야 된다. 솔로몬식으로 할까요? 솔로몬식으로. 네, 유니폼 반으로 잘라서 반씩 가지라고 하면 누가 눈물을 흘릴까요? 네? 누가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릴 것 같냐고요? 누가 안 됩니다. 그냥 친구에게 주십시오.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그 유니폼 마킹된 선수가 울지 않을까? 내 유니폼 이러고. 아 마킹된 걸 줬어요 심지어? 마킹되지 않았나? 그러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댄스 챌린지 전광판에 잡혀서 유니폼을 준 친구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직관 온 친구는 이 친구에 비해서 유니폼에 대한 감흥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사이즈가 좀 큰 친구셨던 것 같은데. 네네.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야구 유니폼 또 한 두 개 정도 주문했는데. 어디 거요? 메이저리그 거요. 어디 팀이요? 그 뉴욕 양키스 하나랑 LA 다저스 거 하나씩 주문했거든요. 왜 오타니랑 에런 저지 때문에? 아니 오타니랑 데릭 지터. 아 데릭 지터. 예. 2번. 제 세대는 그렇죠. 데릭 지터거든요. 네. 저지 거를 할까 지터 거를 할까 하다가. 근데 먼저 지터 거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2X라지 제 사이즈를 주문했거든요. 3X 아니에요? 예? 2X요? 아니에요 2X. 아 원래 또 예. 메이저리그 옷은 좀 크게 나온다. 근데 너무 크더라고. 예, 제가 입었는데 거의 무릎까지 와요. 이게 그 오버핏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저희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예. 달라요. 너무 커요. 예. 그래가지고 데릭 지터 하면 또 그 약간 그 섹시한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데릭 지터인데 완전 뚱뚱한 지터처럼 됐어요. 입어봤어요? 예. 입어봤는데 입고 밖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거의 판초이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타니 거는 하나 작은 거 주문했습니다. 오타니 거는? 예. 이제 곧 50-50 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또 사인 받으면 대박인데. 야. 네. 지난번에 그 한국 왔지 않습니까? 다저스 이적하자마자. 네. 예. 저희가 또 우리 LA 또 월드컵 가기로 했으니까. 아 LA 월드컵 가서 오타니 보기로 했잖아요. 네. 예. 예? 나니? 오타니를요? 네? 오타니 거 가서 직관해야죠. 야구는 그 월드컵 한다고 중단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가서 저희 보셔야죠. 근데 올림픽 하면 이제 일본 대표팀으로 오타니가 또 차출될 수도 있으니까. 아 북중미 월드컵 얘기한 거예요? LA 올림픽 얘기한 거예요? 둘 다 LA에서 하네요? 둘 다 LA 가능성이 있죠. 예. 맞네요. 월드컵은 LA에서 하잖아요. 월드컵은 북중미. 아직 북중미인데 이제 미국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서 주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느냐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물론 이제 월드컵 본선에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 가죠. 무조건 가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판결 내릴까요? 이것은 전 두 분 다 무죄. 라고 봅니다. 두 분 다 무죄? 왜 그러냐면 무죄를 받아야지 야구를 또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아, 네, 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구 팬들이 이제 계속해서 야구장에 갈 수 있게끔 또 천만 가정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야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훈방. 훈방. 사이좋게 지내라. 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천만 관객 달성하면 어느 구장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동시에 보통 경기 치르니까. 동시에 그쵸. 천만 명째 딱 이런 걸 카운트를 하기 어렵겠네. 없죠. 그거 어렵죠. 한 경기장이면 되는데 그지? 한 경기장이면 되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같이 뭐 이렇게 티켓을 뭐 인터넷으로도 주문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면 뭐 몇 번째 티켓이 나갔다 그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그런 이런 천만 관중은 진짜 약간 엄청난 이벤트니까. 처음이죠 그 KBO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경기장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전산을 번호를 좀 매기면 안 되나 그 근처 시기에는. 그래서 발급 뭐 이런 거랑 입장 뭐 이런 거를 딱 해가지고. 천만 명째가 잠실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허구현 총재님 전화 연결시켜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골 좀 할 수 있게 추진 좀 해줘. 아니 두산보다 더 큰 데를 바라보고 있었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배텐 패밀리들의 재롱둥이 볼링도 잘 치는 만능 스포츠맨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익명 2님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아니 2부 첫 멘트가 네 이거 하나예요? 아니 다른 분들 다 읽어요? 예? 다 읽어요? 보통 이제 제가 분량을 챙겨주기 위해서 보통 게스트들에게 맡기는 편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씩 하잖아요. 예. 네. 제 목소리도 좋지만 본인이 원하시니까 배디의 목소리를 또 배텐너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럼 리액션이라도 열심히 할게요. 이거 안 읽은 데 다시 예. 2부 시작한다고 다시 해주세요. 자 배텐 2부 가보겠습니다. 예 출발. 90년대 방송이잖아요. 90년대 예능이잖아요. 그리고 네. 자 익명 이님 며칠 전 회식 도중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CCTV 증거 영상도 있긴 한데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날 지갑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랑 선물 받은 명품 지갑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기는 역시 지갑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한다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사실 그 동기는 지난 회식에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130만 원 주고 산 걸 반년 만에 잃어버려서 우울해하던데 40만원 현금이 든 명품 지갑과 중요한 개인정보 담긴 핸드폰 둘 중 뭘 잃어버리는 게 타격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 둘 다 싫은데 그러니까 둘 다 네. 최악이지만 네. 그나마 이거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금액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복잡한 거의 차이인가 이거는? 일단 금액으로 보면 명품 지갑이 얼마 정도 하죠? 100 정도 하나요? 이거는 뭐 브랜드에 따라 다르고 백화점 1층에서 산다. 이게 뭐 카드 지갑이냐, 네. 아니 반 지갑이냐, 장 지갑이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100은 넘죠. 100은 넘는다. 네. 그러면 가격적으로 피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닌가? 지갑 쪽이 좀 더 위인가요? 제가 볼 때 가격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만들 때 어느 게 더 불편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갑하고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예. 어떤 게 더 불편하세요? 지갑이요. 지갑이요? 예. 오. 지갑 아닙니까? 왜냐면 신용카드 재발급 받으려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네. 예. 그다음에 핸드폰은 네. 그 클라우드 기능으로 잃어버리면 즉시 사가지고 바로 이제 복구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 쳐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있는 개인정보 원격으로 다 삭제하고 거기다가 I'll find you, I'll kill you 딱 메시지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장 안 돼 있으면 예. 최근에 받았던 연락처는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사람 연락처는 안 남기 때문에 예예. 저는 만약에 지갑보다는 핸드폰을 근데 또 그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시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인증서를 다시 해야 되고 다 지문 인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불 깔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갑보다는 약간 핸드폰이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나 뭐 이렇게 예전에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핸드폰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배디가. 근데 이제 비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순 없고 그리고 원격 있긴 있나 봐요? 원격 삭제를 해야 되니까. 아 원격 삭제. 네. 아니 저희 배텐 뭐 MT 사진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나온 사진도 있지만 못 나온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 오픈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원격 삭제하고 거기다 이제 협박 메시지 당장 지금 돌려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번호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뭐 이제 자동 이체 이런 거
자동 결제 이런 거 설정하는 것도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됩니다.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둘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둘 다 싫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보니까 선물 받은 명품 지갑이라는 거 보니 본인이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어? 예.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것도 더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그리고 핸드폰보다는 지갑을 선물 받을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갑은 언젠가 또 선물 받을 일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갑을 막 선물로 주고받고 하나요? 예? 지갑이요? 예. 아니, 뭐, 이게 중요한 분이면. 배디 생일 언제예요? 5월입니다. 아, 지났잖아. 예. 다음 생일 때 제가 지갑을 그럼. 어, 이번 생일 때는 뭐였지? 제가 소고기 보내드렸어요. 아, 잘 먹었어요. 이거 봐, 먹은 사람이 따로 있고, 보낸 사람 따로 있고, 보내봤자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아, 잘 먹었어요. 예. 예. 네. 진짜? 벌써 소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역시 먹... 유희가. 근데 사실 그런 선물 안 챙겨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만 챙기면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보내고 싶지. 아, 소고기를 보냈는데 기억을 못하시네. 섭섭하게. 서운해. 아니, 뭔가 받은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네. 고기 하는 순간 바로 떠올랐어요. 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핸드폰? 핸드폰으로 갈까요? 저는 핸드폰이 더 타격이 있다고. 아, 근데 지갑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갑인데 보니까 선물 받은 거라고 해서. 아, 그럼 네. 본인 돈 쓴 게 아니니까. 예. 다음 생일 때 또 하나 어, 카드 지갑이라도 받으셔가지고. 네. 예. 그리고 바지에 좀 넣고 다니세요. 예. 회사 동기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지갑을 바지에 넣고 다녀야지 왜 그거 어디다 올려놓으니까 잃어버리지. 아, 근데 요즘에 사실 지갑 많이 안 갖고 다니고 카드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카드 지갑 정도. 갑자기 더 최악인 거 생각났어요. 뭐요? 요즘에 핸드폰에 이 케이스를 이렇게 닫는 분들, 여기 카드를 꺼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걸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럼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그러네, 잃어버리고. 이거 아닙니까? 이제 펼쳐서 네. 이렇게 전화받을 때 이렇게 받고. 네. 예. 여기 카드랑 막 꽂혀있고 주민등록증. 예. 역시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최악이죠. 네. 1타입이. 네. 예. 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건 또 너무 커서 바지에 넣고 다니기가 더 쉽지가 않고 또 올려놓잖아요. 네. 예. 목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진짜. 옛날 핸드폰 목에 걸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삐삐랑 핸드폰. 네. 안 해봤어요? 했어요. 전 집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어요. 어. 네. 그건 너무 어린 시절 아니에요? 그 언제 꼬마 시절. 꼬마 시절. 예. 네. 네. 핸드폰이랑 그 삐삐는 좀 나중 아닙니까? 어, 저는 삐삐는 안 써봤어요. 예. 네. 넘어가죠. 네. 그러면 핸드폰 잃어버리는 게 더 크다. 네. 자, 그러면 커피 용경 81님 거 소개해주세요. 친구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스타일이라 먹는 게 느린데요. 저는 한우 먹으러 가면 고기를 두 점씩 삶아서 먹고 먹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친구는 먹는 속도가 느린 자기를 배려해 줄 생각도 없이 제가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의리가 없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어이없습니다. 두 점씩 삶아 먹는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먹는 양이 적은 건 먹는 속도가 느린 친구 본인 탓 아닌가요? 네. 약간 논쟁이죠. 사실 삼겹살 정도면은 뭐 삼겹살이랑 목살 한 점씩 그래가지고 두 점을 이제 쌈싸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눈치 주는 사람은 없긴 한데 소고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또 한우다 이러면 그렇죠. 두 점을 가져가면 약간 거슬리죠. 눈치 보이죠. 예. 사실 이제 소고기를 두 점씩 싸 먹으면 너무 크지 않아요? 쌈이? 아니. 푸짐하죠. 아, 푸짐해요? 예, 풍성하고. 어. 아니, 쌈을 드실 때 네. 입에 완전히 가득 이렇게 물고 드시는 걸 좋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입에 쏙 들어가는 쌈을 원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쌈 싸먹는 게 스타일이. 예. 약간 그래도 가득 차는 느낌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예. 저는 약간 그러면 막 흐르고 국물 흐르고 막 하니까 그냥 입에 싹 쏙 들어가게끔 약간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네. 그 컨트롤 잘 하셔야죠. 딱 이게 딱 입에 들어오는 순간, 네. 어, 이거 약간 물이다 싶을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약간 펠리칸이 된 것처럼 어. 목을 좀 써야 돼요. 어, 목을? 네. 어. 목 안쪽을 좀 써서 좀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오,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펠리칸. 인간은 됩니다. 펠리칸에.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아, 펠리칸이라니까. 아, 갑자기 펠리칸.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예. 확장이 가능해요. 오. 예, 그래서 어, 확장형이구나. 그렇죠. 아, 중 여기 발코니가 크네 뒤쪽이. 예. 어.
그래가지고 그 평수를 넓힐 수가 있어서 개방감이 있네. 네네.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한 걸 시도하면 안 됩니다. 뭐 고기 네 점, 넉 점을 넣고 먹는다거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막 반찬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볼링 같은 쌈을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요? 둘 다 구속감인데요. 왜요? 아 이분들? 아니요 저희 둘이요. 저희요? 왜요? 사실 저는 쌈 싸먹을 시간에 고기를 더 먹습니다. 아 그냥 고기만 먹어요? 네. 아니에요. 채소를 같이 먹어줘야죠. 아 그래요? 네. 채소 먹어요? 그럼요. 근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채소와 고기를 균형 잡히게 먹습니다. 아, 균형 잡히게. 예. 그리고 이제 채소, 고기,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섬유질과 함께 균형 잡히게 먹게 되면은 맛도 있고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죠. 전 두 점씩 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삼겹살, 소고기. 근데 얇은 거 있잖아요. 대패 삼겹살, 냉삼, 예. 차돌박이 이런 것들은 약간 두 점씩, 세 점씩 먹어도 그렇죠. 무리가 없다. 두세 점씩 가야죠. 네네. 예. 자, 한우 두 점 싸먹는 거. 네. 구속입니까? 아니, 구속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누가 돈을 낸 건지를 모르겠네요. 빨리 먹는 친구가 두 점씩 먹는 친구가 낸 건지, 아니면 느리게 먹은 친구가 낸 건지. 이 정도로 싸운다는 건 누구 한 명이 돈 낸다는 게 아니고,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면 아마 이런 논쟁도 없었을 텐데, 지금 N분의 1 하는 거예요. 네, 반반 내는데, 네. 한 명이 이제 속도를 높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죠.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 그럼 어차피 돈을 똑같이 낸다 그러면 느리게 먹는 친구는 배가 안 찼으니까 어차피 더 시켜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배부를 때까지. 그러면 그 두 점씩 먹는 친구가 가만히 있진 않죠. 왜요? 계속 먹죠. 어, 난 다 먹었으니까 너 이제 먹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 그래도 어차피 돈은 또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결국 두 분의 금액만 올라갈 뿐이다. 예. 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는 무한리필 고깃집 이런 것도 고려해볼만 하실 것 같고. 예. 무한 고깃집. 예. 고기 뷔페. 그렇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갔는데. 아 기가 막히죠. 고기 뷔페 진짜. 그 들어가면은 운동부 아니에요? 물어봤을 건데. 운동부 출입 금지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갔으면 그랬을 텐데 네. 보통 같이 갈 때 뭐 그렇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진 않아서 운동부 아니에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의리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뭐 고기를 밥을 먹는데 먼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먼저 간다거나 이런 거는 의리가 없는 거지만 고기를 사실 고기가 아니더라도 밥을 먹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먹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생각을 해요. 훈방 조치 가나요? 훈방 조치요? 예. 그럼 고기 뷔페로 네.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먹어. 고기 뷔페 추천드립니다. 네, 고기 뷔페 행으로. 네. 네. 요즘 고기 뷔페가 옛날 고기 뷔페랑 또 다르게 네. 굉장히 좀 뭔가 갔을 때 고급져요. 어 그래? 가신 네. 적 있어요? 그럼요. 오. 예. 네. 어디요? 한번 갈까요? 저희 들어가면 바로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운동부니까 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딱히 고기 옆에 가도 많이 못 먹어요 되게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예. 회식 때 많이 못 먹었잖아요 저. 많이 못 먹었어요? 네 많이 못 먹었어요 저희 30인분 시켰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키지 않은 것도 제가 방송 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키지 않은 것도 막 나왔다 한 판이 더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그랬잖아요 안 시켜 제가 그랬잖아요 초가 안 시켰는데 나왔다고 우리는 사실 곱돌이탕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분위기 쌓여질까 봐 그냥 먹어 뭐 계속 모든 부위가 계속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뒤에서 굽고 있어 알아서 저도 뒤에서 불판이 돌아가길래 네. 누구 손님이 왔나 그랬는데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아니 용곱창에서 밑장빼기를 아니 국수 이런 것도 시켰어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저희 먹는 양이 원래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마 조영국 씨가 그냥 그 정도를 세팅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지금 그 돈으로 지금 필리핀 잘 가셨답니다 맞아요 비즈니스 타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훈방 고기 뷔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사누피님 친구는 약속 잡으면 꼭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합니다. 언제든 미리 가 있어야 마음이 놓인데요. 일찍 도착하는 건 본인 자유라지만 자꾸 저보고 빨리 오라고 연락 보내는 건 짜증나요. 전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하거나 아주 조금 늦거든요.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빨리 좀 오라고 상대 도촉하게 돼 정시에 맞춰가거나
1, 2분 늦기 둘 중 한 명만 고른다면 누구의 시간관념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희관 씨가 배태 놀 때 막 한 시간 일찍 오고 그러죠. 저는 약간 좀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 예. 저는 제작진보다 빨리 올 때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라디오가 원래 제작진이 이렇게 일찍 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운동하는 습관이 좀 배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또 제가 MBTI가 J여가지고 이게 계획형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파워 J예요. 그래서 막 이 시간 약속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늦는 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저는 정시에 딱 맞춰오는 그 성향인데 이거 좀 약간 저희 내용이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면 제가 빨리 와요 그러잖아요. 예. 네. 저는 정시에 왔는데 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 베테랑 이제 게스트들이 가끔 뭐 어쩌다 지각하고 그러면 네. 그 길이 막히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막혀요. 프리한 다음에 보니까 제가 프리하기 전에는 이제 한층 위에서 사무실에 있다가 4시쯤에 출근해서 좀 기다리다가 맞춰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늦을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돼서 시간을 딱 맞춰 오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다니면 그 작가님, 피디님들이 항상 놀래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저는 이게 습관적이어가지고 일찍 다니는데 제가 만약에 늦게 된다면 여기 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제작진분들도 있고 여러 명이 딱 고생해서 하는 건데 예. 저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찍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시에 오면 상관없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전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미리 와서 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서 좀 독촉하는 편입니까? 독촉은 안 하는 것 같은데. 1분 늦으면 뭐라고 해요? 1분 늦으면 왜 늦게 왔어 이래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또 할 말은 없긴 한데 좀 할 말은 없긴 한데 좀 뭐랄까 좀 별로네요. 근데 이게 이것도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1분이라도 늦었는데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아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 뭐 1분 늦은 것 같고 우 그래 약간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사실 뭐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상대방이 또 이대호 선배랑 밥 먹기로 했어요. 네. 이대호 선수가 1분 늦게 왔습니다. 네. 난 1시간 기다렸는데 네. 뭐라고 할 거예요? 만나는 순간. 그냥 뭐 대우 형이 밥 사니까. 아, 그런 건 넘어간다? 근데 이게 운동선수들은 안 늦어요. 네. 촬영을 하면은 운동선수들은 항상 일찍 와요. 네. 진짜 일찍 다니는 것 같아요. 네. 하긴 운동선수들과 또 방송인들에게는 네. 늦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금이죠. 예. 네.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거 그 시간대에 날짜를 치면은 몇 시간 걸리는지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서 저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비에 치는 거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자, 저는 배텐 어쩌다가 너무 일찍 오면 네. 차에서 자고 자다가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깨져. 어? 하고 왜 이렇게 개운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묘하게 개운하고 오늘따라 햇살이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런 날은 100% 지각입니다. 개운하면 안 좋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예. 그러면 배디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간관념이? 한 시간 일찍 도착해서 빨리 좀 오라고 상대 촉촉하는 게 네. 밥이라도 한 번씩 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한 번이라도 덜 할 수 있고 이게 더 나은 시간관념이다. 예,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만날 때 같이 기분 좋게 만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늦으면 다른 사람은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딱 맞춰서 오면 둘 다 만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또 만약에 어디 식당을 가면은 기다리는 또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간 관념은 그래도 한 시간 아니더라도 일찍 다니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친구의 시간이 맞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유희판관 오리님과 소개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유희판관 오리. 교실에서 친구를 자꾸 툭툭 밀면서 장난을 쳤어요. 계속 그러니까 친구가 절 피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책상에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렸다가 액정이 깨졌습니다. 태블릿 주인인 친구 말로는 액정 바꾸는 데만 10만 원 이상이 된대요.
제가 장난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혼자 넘어진 친구가 과실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6대 4로 친구가 좀 더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친구는 애당초 제가 본인을 밀지만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니까 제가 더 배상하는 게 맞다고 우깁니다. 두 분은 누구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야. 유이 판가놀이님께서. 네. 서로 툭툭 밀며 장난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친구를 자꾸 밀면서 장난을 쳤고 그러다가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야. 이게 6대 4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10대 0으로 보는 게 저는. 저도 10대 0이고 네. 심지어 친구가 액정만 바꾸는 건 술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통째로 다 교환할 거야. 이래도 할 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동차 접촉 사고 나는데 범퍼 갈아버리듯이. 예. 이거는 툭툭 친 친구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이 책상에 있는 태블릿이 떨어져서 망정이지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라도 찧었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꼭 장난을 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툭툭 밀면서 장난을 친 친구가 네, 더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 유희 판관 오리님이 잘못한 것이다. 네네. 예. 근데 뭐 이제 교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학생이신 것 같고 네. 네, 학생끼리는 또 이렇게 약간 그 스킨십 혹은 몸싸움을 하면서 또 친한 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유희 판관 오리님을 UFC 체육관에 좀 보내고 싶네요. 아, 좀. 거기에 구속시키고 싶어요. 아. 네, 과연 거기서도 툭툭 칠 수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갱생시켜라. 아, 예. 그 습관들을. 예. 예.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장난이었다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있는데 뭐 피해 보상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땠습니까? 학창시절에. 저요? 유희관 선수는. 저는 뭐 개구쟁이였죠. 개구쟁이였어요? 네. 장난 어디까지 쳤어요? 그냥 뭐 이렇게 놀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쳤던 것 같고 이게 반에서 반장 투표를 하면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 인기가 좋아서 반장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 오락부장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어디 수학여행 가면 항상 그 맨 뒷페이지에 예. 그 졸업앨범에 제 사진이 실렸던 아. 수학여행 가면은 그 반끼리 그 약간 그 춤을 맞춰서 그 당시 유행했던 뭐 H.O.T 춤이나 예 뭐 잭스키스 뭐 이런 거를 이제 엄정화 포이즌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저 딴딴딴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수학여행 그 약간 그 풍경 같은 거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항상 나왔었어요. 아. 네. 네. 히끼 히끼라고 하신 분 있고 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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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학창 시절에 뭐 사고 친 건 없었어요? 아 사고 치진 않았어요. 네. 사 그래도 의외로 좀 겁이 많은 네, 친구여가지고 네, 사고는 안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땠어요, 배디는? 저는 뭐 학창시절에 조용한 스타일. 예. 맨 뒤에 앉, 키가 커서 맨 뒤에 앉았겠네요. 아니, 저도 뭐 키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앉고 또 뭔가 이제 뭔가 어중간하고 그렇게 튀지도 않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 가면 빨리 매점 가고. 그렇죠. 본인 거 먹으러 간 거죠? 그렇죠. 조용히 졸업하고 네. 예,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언제나 묻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셀프 셔틀이라고 하죠. 셀프 셔틀. 날 위한 셔틀. 셔틀.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번호 23번, 24번, 25번. 50명 정도일 때. 요즘은 반 진짜 반이 많이 없더라. 형이 빨리 우리 형이랑 내가 국가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저출산인데. 요즘 20명? 와, 내 번호면 맨 뒤네. 한 시간이 금방 갔네. 끄고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오늘 유희관 씨와 함께했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역시 날이 갈수록 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고 환상의 배터리? 네. 예. 최고의 배터리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제가 딱 포스 체형 아닙니까? 네? 포스 체형 아닙니까? 완전 포스요. 던지기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형이 커가지고. 방송에서도 멘트 던지기 좋죠. 네. 예. 근데 가끔 안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려받는 거 가끔 이제 싹 피하면 예. 뒤로 날아가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끝곡은 엄정화 포이즌입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한가위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냥? 여기 올 때 꼭 마스크 쓰더라. 얼굴 노출되는 걸 꺼려서 그런 건가? 그렇지. 그래서 다 알지 않아요? 어? 써도 될까요? 막 있고. 목동에서 제일 미인이라는데? 재밌는 영화들 좀 봐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없네. 베테랑 했잖아. 베테랑 2도 지금 개봉한 건가? 네, 했어요. 시사가 아니고? 네. 개봉했어요. 그거랑 에일리언 로물루스 봐야 되는데. 베테랑이 지금 1등인 것 같은데. 베테랑은 그냥 천만 갈 것 같은데 이미 예고부터 기세가. 2등이 그거. 임영웅 씨 콘서트 한 거. 조커 폴리 아드웨는 언제 나오지? 그거 좀 남았어. 왜 이렇게 다 알아? 3위가 그 무슨 정국 씨도 뭐 영화 개봉 정, 티켓 BTS 정 정국 어떻게 알아? 정국 씨도 뭐 그거 했더라고. AI 랑케아 박스오피스 알려줘. 지금 베테랑 2가 1등입니다. 황정민 주연입니다. 이 서양이 완전 반대야 확실히. 나는 관심 없는 분야는 아예 모르거든. 근데 이제 두루두루 다 아는 거잖아 그치.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숙보. 여름이 길어졌다. 기상청. 계절별 길이 조정 착수. 가라 그랬는데 왜 왔지? 퇴근시켰는데. 나 돈 받으러 오신다. 내가 택시 타고 간다고.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연의 사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여름 길어졌다 기상청 계절별 길이 조정 착수였습니다. 올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길게 느껴지는 여름. 원래 9월이면 바람도 좀 선선하고 밤에는 확실하게 좀 이제 쌀쌀한 느낌도 좀 오고 그래야 되는데 긴 팔을 못 입겠어요. 여전히 덥습니다. 그냥 9월이 30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도 심심찮게 나오고 그냥 이제는 9월까지 그냥 여름으로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로 기상청도 우리나라 계절별 길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계절은 3월부터 5월이 봄, 6월부터 8월이 여름, 9월부터 11월이 가을,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3개월 단위로 4계절을 분할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되죠. 예, 점점 이제 봄은 일찍 시작되고 짧고 그리고 여름이 엄청 길고
겨울도 심지어 짧아지고 있고 가을은 거의 뭐 소멸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2100년쯤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면서 사계절이 사라질 거라는데 뭐 그때까지 생존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사계절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주입을 당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봄이랑 가을이 긴 게 제일 행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가 견딜 수 있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달에 두 번 배텐에 놀러오는 남자 유희관 씨와 여러분의 소소한 분쟁 사연에 승패 판결을 내려주는 라디오 배법관 코너를 할 겁니다. 일상생활 속 주변 사람들과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배법관과 유법관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명확히 판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텔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는 분입니다. 실루엣은 우락부락하지만 눈, 코, 입은 오종종 귀여운 남자,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유희관입니다. 네. 자,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지금 완전 올라프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자, 유희관 씨 외출할 때 얼굴, 헤어스타일, 패션 제일 신경 쓰는 거 뭡니까? 일단은 헤어스타일, 패션 두 개인 것 같고 얼굴 피부는 제가 워낙 또 예, 얼굴답지 않게 좋아가지고 피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 패션을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패션을. 예. 예. 근데 뭐 배디도 그렇지만 저도 옷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 저는 진짜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유희관 씨는 보면은 패션 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범상치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의상 같은 것들. 약간 좀 특별한 거. 예. 예. 남들이 안 입는 걸 약간 선호하는 편이고. 네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패션에 좋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저는 더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 잘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유희관에게 잘 어울리는 건 야구 유니폼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요. 유니폼 진짜 안 어울려요. 예. 제가 생각해도 유니폼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야구 선수들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야구 선수들 중에는 이제 좀 뭐랄까 배가 나온 선수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엉덩이가 푸짐한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 유니폼은 항상 바지 속에 넣고 벨트를 잠가야 돼요.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체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뒤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예. 예.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종목 특성상 살이 찐 선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보통 이제 바지를 넣어 입어도 되고 빼 입어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야구 선수들은 그런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빼고 입는 사람들은 안 되죠. 규정상.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빠지면 느라고 해요. 예. 심판분들이 유니폼을 예. 다시 느라고 하고. 근데 축구 선수 중에서는 현역 선수 중에는 뚱뚱한 사람이 없네요. 그러고 없죠, 보니까. 없죠. 왜냐면 계속 뛰어야 되니까. 뛰는 양이 많으니까. 예. 예. 물론 옛날에 뭐 마라도나라든가 또 몇 명은 조금 이렇게 그 아자르라든가 예. 조금 이제 살이 붙은 선수들이 있긴 했는데. 은퇴하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마라도나는 선수 시절에 좀 땅땅했고 땅땅한 거지. 예, 땅땅했고 예. 아자르는 선수 은퇴하기 전에 쪘고요. 예.
호나우도도 은퇴하고 엄청 졌잖아요. 호나우도는 예. 네. 호돈이라고 부르죠. 호돈이 별명으로. 예. 호나우도는 많이 졌습니다. 네. 예. 또 많이 있죠. 들다 보면은 이게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질. 은퇴해도 살이 하나도 안 찌는 선수들 있어요. 축구 선수들 중에. 그거는 이게 그 사람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은퇴를 해도 자기 관리 때문에 또 운동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운동한 게 몇십 년을 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그리고 찔 수밖에 없는 게 선수 때는 활동량이 많은데 활동량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찔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얼마 전에 박지성 선수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 찐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아, 형 나 이제 좀 쪄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몸무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인데? 그랬더니 74라고 합니다. 74. 예. 근데 아이고 귀엽네. 그러니까. 야, 그럼 그 현역 때는 얼마였는데 그랬더니 네. 현역 때는 71.5였대요. 그래가지고 아, 놀리나. 근데 박지성 씨를 제가 여기서 건들 수 없잖아요. 세계적인 스타를. 예. 네. 그리고 자기가 74를 태어나 처음 봤대요. 항상 많이 찌고 올라가봤자 73까지만. 74 언제 74예요? 중학생 때? 아닙니다. 이게 아. 그 아나운서 된 다음에도 한번 그 2011년 12년 네. 그때 74 찍은 적 있죠. 시상식 MC 맡으면 급격하게 뺐다가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박지성 씨한테 팬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럴까요? 언제 기회되면 뭐 만날 수 있는 기회. 알겠습니다. 네. 예. 지성 빠래, 오오오오. 지성 빠래. 별걸 다 하네. 네, 모르는 예. 게 없어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윗승 빠래. 윗승 빠래.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요즘 무릎이 아프시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로 몸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예. 체중이 무릎에는 문제가 큰데 예. 이 정도면 사실 현역 몸무게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나이도 그렇고 충분히 레전드 매치나 이런 걸 뛸 수가 있는데 무릎이 너무 상했어요. 현역 시절에. 그래서 맞아요. 무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다 알고 있네요. 예. 네. 자. 요즘 유희관 희우 땡튜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네. 20만 명은 쉬운 게 아니죠. 아,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중소기업급이 된 거죠? 뭐, 예, 네, 감사하게도 야구선수 출신 가운데서는 이제 뭐 인기 있는 유튜브로 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네네. 자리 잡은 것 같고, 유튜브를 하면서 또 다양한 또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채널이 이제 이대호 선수 채널이. 맞습니다. 제일 세고.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아. 예, 네, 대호 형이 저를 예. 월등히, 예, 구독자 수를 앞서 나갔고요. 이대호 선수는 몇 만이죠? 아,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40몇만에서 50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 대단하네요. 예. 예. 확실히, 예, 다르더라고요, 파워가. 어허. 예. 그래도 20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예. 조만간 또 제가 이제 20만 기념으로 팬미팅을, 예, 최초로. 그래요? 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 호텔을 예, 운영하고 계신데. 호텔을 빌려서 한다고요? 호텔에 그, 예, 그 방을 빌려서. 아, 룸을? 예, 룸을 빌려서. 예. 그 각 팀의 야구팬 한 분들씩 해가지고 남성분 다섯, 여성분 다섯 해가지고 총 10분을 네, 모셔가지고 뭐 미팅이에요? 네,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예. 같이 게임도 하고 서로 이제 좀 좋은 일도 있으면 좋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선물 네, 또 선물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팬들과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려고 약간 디너쇼와 뭔가 솔로 대첩 뭐 그리고 또 5대5 짝짓기 게임 이런 뭐, 느낌 좀 드는데? 그냥 뭐 팬,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면 또 남성 팬분들이 많으면 네. 또 여성 팬분들이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여성 팬분들이 많으면 또 남성 팬분들이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성비를 잘 맞춘다? 네. 공정하게. 거기에 진짜 괜찮은 분이 계시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은 분이 계시라고요? 네. 정말 너무 괜찮은 분이 계셨어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팬인데. 야구 팬은 네, 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 구독자 성비를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초청한다. 계획이 좋네요. 네. 자, 황정현님. 2007년부터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서 선배님 앞에서 재롱 떠는 유희관님 사진을 찾았어요. 형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유희관 선수가 이 선배님 누구예요? 김동주 선배님.
아, 김동주 네. 선수구나. 네네네. 네, 네, 네. 와, 유희관 선수가 약간 뭐랄까 펑퍼짐한 몸매로 있으니까 김동주 선수가 심지어 좀 슬림해 보이네요. 네네네. 네, 네. 김동주 선수 표정은 네.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나라는 표정인데 오히려 재롱 떠는 후배가 네. 뭔가 억지로 재롱 떠는 게 아니라 더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 일본에 저희가 스프링 캠프를 갔을 때요. 아, 일본이구나. 네, 지금 여기가 미야자키인데 제가 이제 신인이었어요. 예. 네, 이 당시 신인이었는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한 50일, 60일씩을 전지훈련을 갈 때요. 예.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고 그러니까 뭐 다들 힘들고 뭐 짜증도 많이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신인들이나 막내들이 이제 워밍업 전에 야, 너 나와서 오늘 뭐 이제 분위기 좀 띄워. 예. 그러니까 춤 좀 춰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인 때 예, 브레이크 댄스를 약간 선배님들 앞에서 예, 쳤던 그런 사진입니다.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네. 예. 이왕 할 거 전 열심히 하자라는 예, 의미로. 근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또 잘 치고 분위기를 띄우니까 예. 다음 또 다음 날 연습에도 유희관 나와.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연습에도 유희관 나와. 약간 그런 느낌? 아, 예. 그리고 뭐 학교 야.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후배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라면 이제 간식으로 라면 끓여오라고 하면 네네. 잘 끓여가면 계속 시키는 그런 느낌? 아하. 예. 예. 야. 이번에 팬미팅에서 한번 브레이크 댄스 보여주나요? 브레이크 댄스요? 예. 아닙니다. 오시자마자 다 도망갈까봐. 네. 아직 팬미팅 사회를 못 구했는데. 결혼식 사회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팬미팅 사회도 은퇴했어요? 팬미팅 사회요? 팬미팅 사회는 가능하죠. 아, 가능해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미국 사령에서 같이 오세요. 관객이 10명이라고요? 관객이 10명 무시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팬들 아닙니까? 만 명 정도 돼야 제가 또. 예. 아니 무슨 팬미팅 사연을 보셨어요? 재구독자 아니잖아요. 네? 재구독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20만 명이 다 모이면. 그럼 이것도 재방송 아닌데 그럼 저 대충 해요? 예? 대충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해성재 네. 10 해가지고 10명? 네. 자, 네. 이거 지금 추억의 장면이네요. 네네. 2007년이면은 한국 시리즈를 가서 아니 이때는 2007년이 아니고 2009년이고 이분이 2007년부터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고 있었다고 하고 네, 이 사진은 2009년. 제가 2009년 신인이니까. 네. 2009년이면은 두산 베어스 황금 멤버들이 뽑힌 시기입니다. 정수빈, 박건우, 허경민, 저. 2009년 저 입단했거든요. 예. 네 명이. 네. 한국 시리즈 그때 가서 2008년에는 가서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1, 2차전 잡은 다음에 그 당시 3, 4, 5, 6차전을 SK, SK 예. 김성근 감독님한테. 네. 예. 그래도 사인 받고 싶어요? 예? 그래도 사인 받고 싶어요? 그럼요. 옛일인데. 예. 그 이후에 또 왕조가 잠깐 열리기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건 옆에서 좀 말을 해줘야죠. 제 입으로 이렇게 민망하게. 와, 황금기의 중심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8080님, 유희관님은 의외로 말도 예쁘게 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해서 부모님들께 인기 만점 사위감일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예전에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도 사위감으로 점 찍은 적 있고. 저 이거 보고 대본 보고 놀랐어요. 예. 제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혜정 선생님 만났거든요. 오. 같이 섬에 가는 프로그램을 찍었었어요. 이혜정 선생님이랑. 네. 오. 섬에 가는 프로그램에서 이혜정 선생님 만났는데 이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그 기사도 있어요. 사실 이름을 치면 기사가 나오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근데 같이 방송했던 건 기억하시는데 제가 무슨 사익감을 말했어요. 희관 씨를 약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게요. 네. 음식만 얻어먹고 왔어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럼 그분은 시집 가셨나요? 작년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나오셨구나. 네. 그래서 만나셨구나. 네, 작년에 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따님이. 예.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되죠. 네. 예. 자, 그러면 듣고 계신 전국에 따님을 가지신 이제 미래의 장인 장모님께 어필 한번 하시죠. 또 추석인데. 저는 진짜 저는 오히려 여자친구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살갑고 약간 좀 친근감 있고
잘 다가가는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저를 믿고 따님을 맡겨 주신다면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 네. 갑자기 불효 멘트를. 아, 이 얘기 저번에 그 상렬이 형님 라디오 가서 얘기했더니 네네. 야, 임마, 부모님한테 잘해? 그러더라고요. 상렬이 형님이. 그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다 잘해야죠.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럼요. 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네.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승부의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302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보통 직장에 도착하면 8시 57분 정도고요. 3년 동안 지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상사가 참 신기하게 지각은 안 하네 이러더라고요. 묘하게 저를 비꼬는 멘트를 날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출근 시간 임박해서 상사보다 늦게 도착하는 게 혹시 문제인가요? 제 시간에만 도착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건 직장인들의 논쟁이죠. 이런 사연이 지난주에도 있었잖아요. 예. 네, 저번에. 한 시간 일찍 와서 뭐 쪼는 사람. 네. 그리고 한 1, 2분 전에 딱 맞춰서 도착하는 사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사가 비꼬는 게 맞습니다. 비꼬는 거죠. 네. 예. 이분이 몇 시에 오든 상사보다 일찍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본인보다 늦게 왔다고 약간 예. 비꼬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떻게 보세요, 배드맨? 이건 비꼬는 거 맞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부장님 세대들이랑 네. 현재 신입 사원 세대들 간의 논쟁거리거든요. 아니 9시 출근인데 딱 맞춰서 오면 되지. 30분 일찍 와서 일 준비하면 그럼 30분만큼 월급 더 주실 건가요? 이거잖아요. MZ 세대와 예. 네. 그리고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9시에 딱 시작하려면 3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다 싹 해놔야지. 업무 준비를. 이런 거죠. 예. 뭐, 살아온 방식으로 따지면 뭐, 서로 모두 말이 맞겠죠, 뭐. 만약에 후배가 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뭐,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저는 뭐, 전 MG와 또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MG와? 예. MG? X세대긴 하지만. NG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저는 무관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네. 아무 말 안 하는 게. 저는 업무 평가를 그 정성 평가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직으로서 이제 약간의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시간을 어떻게 지키느냐, 근태를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고. 예. 근데 늦게 오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상관없이 그 일만 잘 처리하면 된다. 예. 그렇다고 이제 막 엄청 지각을 막 해대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 쪽으로 쏠려가지고 이거 상사보다 늦게 도착하는 게 혹시 문제인가요? 제 시간에만 도착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각자의 그냥 위치에서 지금 이게 답변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둘 다 맞는데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정성평가 들어가나요?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57분에 오시는 분은 아직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신입사원의 한 1, 2년 차 정도인 것 같고 회사에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꼬는 걸 보니까 본인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예.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니 평가를 하는 위치가 아니어도 상사면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본인 상사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데 이렇게 비꼬거나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이 상사의 정성평가는 일에 대한 정성평가가 아니라 나보다 일찍 오려는 그런 정성이 그런 걸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정성을 평가한다. 그 정성. 나보다 노력하려는 그 정성을 예. 네,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요령일 수도 있는데 상사들이 보통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보진 못해요. 어느 시기가 있어요. 일정 시기 동안. 예를 들어서 입사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보통 관심명사 느낌으로 쭉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거든요. 마음속에 평가를 내리고. 그럴 때는 약간 하는 척을 바짝 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풉니다. 쟤는 진짜 일찍 와가지고 탁탁탁탁 또 MG같지 않게 요즘 스타일로 해. 그래서 그런 거에 굳이 이런 눈치 이런 거를 도전적으로 할 필요 없이 쓱 경계심이 풀어질 수 있게 한 한 달 정도만 바짝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또 정성을 드려야 되네. 그렇죠. 첫인상에 정성을 드려라. 예. 결국은 정성이네요. 예. 상사랑 뭐 안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상사는 계속 상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거를 법적으로 들이대면서 부딪히는 것보다 이거 왜냐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쭉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회피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만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날 가방을 놓고 퇴근하면 다음날 출근한 줄 알아요. 아. 그런 스킬도 이제 부릴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출근한 게 아니라. 예. 지금, 갔다 왔다. 가방을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를 전날 놓고 살짝 벌려놓은 다음에 나가고 퇴근을 하고. 그러게 다니셨나봐요? 아니,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아니지만. 저는 뭐, 사실. 예. 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예. 거기 뭐, 가방이 쌓여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도. 아, 퇴직할 때 내가 안 갖고 나왔나? 까먹고. 예. 예. 가방이 두 개지요. 그럼 사실 사우나 가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 와도 모릅니다. 예, 그게 또 직장인이라는 게 인간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뭐 너무 이제 딱 요런 그 법 조항 같은 거 들이대면서 하는 거가,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법정에 왔을 때나 문제인 거고, 직장 생활은 스킬이다. 스킬. 법으로 팁, 하는 게 아니다. 팁이네. 예. 가방을 잘 챙겨야겠어요. 사우나 갔는데 그렇죠. 또 목욕 가방을 놓고 다음날 출근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세면백을 들고 출근하는 거.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사장님까지 보고 올라가고요. 이거는 그러면 뒤에 둘 다 좀 훈방조치 할까요? 훈방조치. 예. 네, 사이좋게 지내세요. 네네. 어차피 자주 보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상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빨리 승진하려면 초반에 첫인상 중요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자, 헤이즈의 앤 줄리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줄라이냐? 헤이즈의 앤 줄라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영어 못해도 할 수 있어? 아, 아나운서니까 한국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토익 950. 아니 저번에 나도 스페셜 DJ였는데 영어를 그냥 써줘가지고 당황했다니까. 시벌러버 됐잖아. 그거 알아서 그냥 한글로 바꿔줘야지. 저번에 또 댓글 읽어주라고 하는데 내가. 나 저번에 읽어주려고 했는데 오빠의 왁스라 그랬어. 아 진짜? 아이디가 다 영어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 그냥 넘어갔다니까 댓글 뭘 읽어주고. 분비 팡팡 맞아야지 또. 우리 팀이야. 안 돼. 볼링 우리 팀이잖아.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재간둥이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59님 뭐 소리 없어요? 빠밤.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킬 줄 알고. 자 3759님 거 제가 소개합니다. 야구동호회에서 제가 투수 역할을 하는데요. 주자가 만루일 때 타자가 의도적으로 공을 몸에 맞아서 점수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공에 다리를 들이댑니다. 겪다 보니 짜증이 나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이 타자 다리를 노려서 강속구를 던졌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뻔했습니다. 먼저 야비한 반칙 시도하던 타자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너무 스포츠맨십 없이 행동했나요? 확실히 이제 제가 이 배법관에 나오다 보니까 야구에 관련된 이런 사연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몸에 공을 맞으면 출루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일부러 공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이제 의도성이 예. 예. 근데 이제 야구 동호회 정도면 사실 심판이 네.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야구 동호회는
목소리 큰 분들이 있으니까 핏대 세우는 사람이니까 예. 맞아요. 어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스포츠맨십이 없는 행동이죠. 네, 일부러 마시려고 하는 행동들이 예. 이게 주관적이긴 하죠. 네. 어 나는 이거 그 홈플레이트에 바짝 붙어서 하는 걸 좋아한다. 네. 어 나 바깥쪽을 좀 치고 싶어서 그랬다. 예, 이런 식으로. 핏대 세우고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사실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예. 나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타자들이 붙으면 오히려 몸쪽을 던집니다. 아 약간 안 맞히진 않고요. 오. 네, 맞히지 않고 몸쪽을 던져서 놀라게 놀라게 하면 타자들이 모르게 빠지게 돼요. 아 본능적으로 이제 어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공 몸에 공이 날아오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면.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바깥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아, 헛스윙 유도를. 네, 헛스윙 유도를 하고 멀게 던졌을 때 땅볼 유도를. 어, 네. 이거 이제 프로 선수들은 그런데 네. 동호회 수준이면 네. 몸쪽 꽉 찬 직구로 던지려고 하다가 갈비뼈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몸쪽 꽉 찬 직구로 던지려다가 등 뒤로 던졌어요. 동호회 야구는 대기 타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잠시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 예. 제구력이 유의관 정도 되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네. 요리조리 이제 딱 네. 코스 공략을 하면 되는데. 이봐라? 막 예. 그럴 텐데. 근데 이제 동호회 수준이면은 바짝 붙었을 때 열만 받는 거죠. 아, 네. 내가 그거 컨트롤 할 능력은 없고. 예. 결국 뭐 투수가 던져서 맞으려고 하면 사실 투수는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타자가 아픈 거지. 네. 맞다 보면은 일부러 그런 행동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맞으면 아프니까. 일부러 이게 더 맞으려는 행동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 좀 뭐 이런 질문들이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그럼. 예? 공이 느리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공이 몸에 맞았을 때 별로 안 아프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럴 수 있죠. 예. 어. 혹시 경험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는지 있죠 있죠. 어 네. 타자들이 과감하게 몸에 홈플레이트에 붙어서 저는 맞아도 돼 이런 일부러 느낌.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네. 너무 바짝 붙어서 맞았어요. 수수 코치님들이 말렸어요. 네가 맞히면 상대 팀이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화가 난다. 아,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부러 맞힌다고 하면 주자가 출루하는 거잖아요. 투수에게 손해죠. 점수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정면 승부를 해서 아웃을 시켜야죠. 정정당당하게. 이분도 자꾸 맞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이 타격 능력을 좀 키우셔가지고 투수와의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해서 맞고 나가는 것보다는 안타 홈런을 치면 팀원들이 더 좋아하고 본인의 또 능력치 그리고 타율이 올라간다. 아.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배가 엄청 나온 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몸집이 큰 타자들. 네네. 그런 사람들은 홈플레이트에 본인이 그렇게까지 바짝 붙은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차량도 주차장에서 나는 센터 맞춰서 세웠는데 차자체가 크면 사실 꽉 차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꽉 차 있어서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때가 없었는지. 난감할 때가 좀 있었죠. 예전에 네. 그 준석영, 최준석 선수. 네. 준석영이 있었는데 포수가 이제 이렇게 몸쪽으로 들어가면은 준석영 배에 가려가지고 포수가 살짝 안 보일 때도 있었고. 미스터 OS. 네. 예. 그리고 약간 좀 지환이형. 네, 나지환. 예. 네, 나지환 해설위원은 유니폼을 엄청 이렇게 빼 입어요. 유니폼을 보시면 엄청 크게 맞춰 입어요.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좀 넣어가지고. 네, 예, 유니폼을 예. 자기 몸에 맞춰서 입지 않고 엄청 크게 입어요. 부풀려서. 어, 그래서 이렇게 빼 입으면은 이게 헐렁헐렁거려요. 옷에 맞아도, 옷에 맞아도 이게 몸에 맞는 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맞고 나간 적도 굉장히 많아요. 야, 스치게 만드는. 네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건 뭐, 억울하죠. 네. 이게 안 맞아도 되는 공인데, 출루를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랬을 때는 좀 억울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 야구라는 게 아주 미묘한 몸 쪽으로 공 하나 더 붙이는 게 이제 월드 클래스 투수가 되느냐 마느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동호회급에서는 이게 약간 논쟁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반칙 시도하던 타자가 잘못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타자를 빼야 된다. 내가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먼저 약간 반칙을 시도했기 때문에 예, 야비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자 구속? 타자 구속? 구속해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럼 요즘 우리 구속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타자 그러면 구속시키죠. 뭐 너무 좀 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타자 퇴장. 구속. 타자 퇴장. 30경기 출장 정지. 예. 네. 최준석 나지원 구속? 같이 구속. 같이 구속. 이대호 구속? 어?
아, 대호 형은 체강야구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현실적이네. 네. 예. 자, 그러면 손재남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지인한테서 구피를 얻어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햄스터, 그리고 갑자기 애완뱀까지 얻어와 키워요. 햄스터며 뱀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틀에 한 번은 방바닥에 풀어놓고 놀게 하는데요. 저는 뱀이 무서워서 그 순간이 지옥이에요. 남편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귀엽게 보일 거라고 제가 겁이 너무 많다고 은근 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게 제 문제인가요? 말도 없이 뱀 키우겠다고 데려온 남편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뱀을 바닥에 풀어놓는다고요? 아, 근데 구피는 찾아보니까 물고기네요. 구피? 열대요, 열대요. 예, 물고기. 구피 그 옛날 미키마우스 그 친구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한 건가 싶어서 개를 데려왔다는 거 검색해봤더니 네. 이제 열대어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 방바닥에 있을 리가 없고 어항 속에 있을 테니까 물론 냄새는 좀 날 수 있죠. 물 잘 안 갈아주면. 옛날 가수도 생각나네, 구피. 많이 많이. 내 사랑 그대 그때 나의... 몇 살이었어요? 몇 네? 살이었어요 그때?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초딩 때 아니에요? 아, 그날 좋았는데 네. 자 저보다 제일 좋아해. 저보다 90년대 더 잘 알아요. 네. 예. 아 파충류 뱀. 아 저 개인적으로 뱀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어 저도 뱀을. 뱀은 본능적으로 사실 좀 거부감을 대부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햄스터 쪽 설치류 쪽도 싫어해요. 네. 햄스터를 키우는 거를 저는 만약에 뭘 하나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떤 거 키우고 싶으세요? 전 댕댕이 무조건. 온리 댕댕이. 예. 고양이보다 강아지. 고양이도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동물을 다 좋아하는데 동물원 가서 보는 정도를 좋아하지 제가 이제 안고 키우는 거는 이제 강아지까지밖에 안 될 것 같고 설치류 그리고 뱀은 저 뱀 무서워해요. 뱀 무섭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취미가 이제 골프기 때문에 예, 예. 골프장에 가면은 뱀들이 엄청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아 그래요? 예. 네, 덤벼요? 제가 달리기가 이렇게 빨랐나? 이 정도 주력이었으면 내가 도루왕도 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아 그러면 뭐 그 뱀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 풀숲 다 풀숲이잖아요. 네. 잔디고. 아 오비 났을 때. 거의 그럴 확률이 많죠. 네. 나무 쪽으로 쳤을 때. 나무 쪽으로 쳤을 때 공 찾으러 갔다가. 그래도 싸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가혹하죠. 네, 무서워. 뱀 무서워. 잘 치지 그랬냐고 하기엔 좀 가혹하죠. 네. 오비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네. 예. 조선배우스가 전신이 오비배우스. 아, 그러네. 네. 그럼 또 인정이네요. 네. 아무튼, 뱀이 나오면 저는 사실 실제로 뭐 뱀을 뭐 산길이나 뭐 그런 풀숲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뭐 동물원 가서 봤지. 예. 근데 뱀을 만나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덤벼든 적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 도망갔나요? 이렇게 입을 열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위험했네요. 네. 근데 뭐 그 캐디분께서 독이 없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 독이 있는지. 없는. 이게 애완뱀인가? 머리가 세모고 이게 동그랗고 거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응급 그런 지식을 네. 좋아해가지고 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그 골프장 측 입장에 서서 캐디가 네. 변호해 준 거 아닐까요? 아, 독 없는 거니 괜찮으세요? 자주 오세요. 안심시키려고?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이게 또 안 올까 봐. 근데 캬 했다는 것부터 일단 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독이 없어도 뱀은 물지 그러니까. 않나요? 그러니까. 네. 예. 네. 뱀을 저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햄스터. 어렸을 때 다 키우지 않나? 뭐 하나씩은 다 키우지 않아요? 그쵸. 저 어렸을 때 그 문방구 앞에 병아리 많이 그 했잖아요.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서. 예, 네. 학교 앞에서 저는 병아리 몇 번 사다가 장딱 맞는 적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설치류, 햄스터 종류는 네.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햄스터 괴담을 많이 들었어요. 햄스터가 동료를 먹는다. 예, 진짜요? 이게 갇혀 있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그 동료 혹은 아내 혹은 자식까지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그거는 확인도 안 했어요. 괴담만 듣고 끔찍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키울 자신이 없어서 병아리 한번 키웠었고 소라게. 근데 문방구 소라게 팔았거든요. 오. 근데
소라기가 어느 날 갔는데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집에 놔뒀는데 탈출을 했나 봐요. 제가 문을 열어놨는지. 누가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요? 저희 부모님 지금 혹시 어? 혹시 아니 왜냐면 어? 좀 부모님 지금 올갱이 해장국 뭐 이런 느낌. 아 어, 그때 많이 슬펐어요. 라면에다가 봉당. 아 지금 우리 부모님 지금 볼 면목이 없네. 이거 아, 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소라게? 아 권상으로 변신해서 탈출한 거 아니야? 소라게. 아하. 아씨. 그렇죠. 야, 그 소라게 씬도 오래됐네요. 어, 오래됐죠. 예. 네. 옛날 우리 뭐 옛날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 예. 옛날 그때 그 시절 해가지고 옛날 노래 듣고 옛날 방송 얘기하고 뭐. 채팅창에 커브는 돌아오는 거야. 예. 어 돌아오죠. 예. 아무튼. 뱀을 풀어놨다 남편이. 이거는 너무 좀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 아, 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약간 남편이 이 정도로 선을 넘는다는 거. 누가 봐도 선 넘었잖아요. 넘었죠. 약간 남편과 아내 남편의 마음이 조금 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어느 정도 뭐 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어지간한. 상황 아니면 사실 아파트에서 방바닥에다가 뱀을 풀어놓는 거는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되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이게 이 정도면은 사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그럼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와이프분이 주신 거죠? 예. 와이프분이 손재남이신 거죠? 네네. 그렇구나. 아 근데 만약에 뱀을 넣어놨는데 이게 문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뱀이 탈출해가지고 막 없어지거나 예. 막 자고 있는데 뭔가 간지러워서 봤는데 쓱 올라온다고.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끔찍하죠. 예. 예.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나. 아니 근데 뭐 남편이 남편분은 그 뱀보다 그 와이프분이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와이프분이 그래, 이러고 자고 있다가 그래서 풀어놨나? 이러고 돌았는데 어. 그래서 풀어놨나? 남편에게 이걸 뭐 남편이 귀가했는데 퇴근했는데 뱀술이 담겨져 있고 이런 이렇게, 식으로 세게 받을 순 없잖아요. 뭘 이렇게 계속 담그려고 그래. 우리 아빠 소라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하고 해물라면 예. 그럼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무섭죠. 예. 그러니까 저는 뱀술로 받은 것만큼이나 뱀을 풀어놓는 거는 엄청난 공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걸 받을 방법은 뱀술밖에 없다. 아니면 남편분이 동물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이제 와이프분이 갖고 온 거죠. 근데 뱀까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바퀴벌레나 뭐 이런 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어, 바퀴벌레는 서로 죽자는 거잖아요. 네? 그 집 이름은 바꿔야죠. 뭐. 조회 아파트로. 네. 자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남편. 남편 잘못? 무조건 남편 예. 잘못이죠. 구속? 구속. 네. 남편이 원하는 뭔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을 그 아나콘다와 함께 구속시켜. 뱀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애완뱀은 뭐 어느 정도예요? 독은 당연히 없을 거고. 다 제거했겠죠. 이까지 뽑는 건가? 물지 못하게? 이를? 예. 임플란트? 예. 이를 빼야지 그 안 무는 거 아니에요? 독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이 원래 없는 종이고 이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는 있어요? 이는 있어. 이는 놔둬요? 그럼 물긴 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물어도 독이 없으니까 뭐 괜찮다는 건가? 아니 일단 아프잖아. 물 안 물려봐서. 뱀 이빨이 박혔는데. 와 그러면 너무 테러인데.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햄스터랑 뱀을 같이 키우면은 어느 날 햄스터가 없어져도 네.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지오그래픽 많이 봤네 내셔널. 어느 날 배가 봤는데 배가 배 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 어린 왕자 와 어? 네. 너무 그러지 맙시다 여기. 자 그러면 다음 여름왕국 올라프님. 아 울라프네. 아이디가 이제 옷 쇼핑하면서 잠옷을 두 벌 샀는데요.
친구가 왜 집에서만 입는 잠옷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냐고 그냥 늘어난 티셔츠를 입으라면서 한 소리 하더군요. 근데 진짜 편하게 잘 쉬려면 좋은 잠옷이 필요한 거거든요. 친구야말로 운동도 안 하면서 디자인도 구린 기능성 운동복만 여러 벌 사던데 물어보니 외출용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집에서만 입는 잠옷에 돈 쓰기. 운동도 안 하는데 예쁘지도 않고 더럽게 비싼 운동복에 돈 쓰기.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잠옷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잠옷 여행을 가면 꼭 잠옷을 챙겨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잠옷 입으세요? 저는요? 저는 그냥 반바지만 입는데. 반바지만? 위에 안 입고. 네, 열이 많아가지고. 어쩔 때는 진짜 그냥... 진짜 심슨으로 잠입었어. 그 심슨 그 자체를 오늘 진짜 심술 나는 거 보고 싶어? 심술 나는 거 보고 싶어? 어. 호머 심슨이네. 호 뭐죠? 호머 심슨. 아, 말 발음 똑바로 해줘. 뭔 소리야 이거? 어? 예. 어허. 호판 심슨. 네. 예. 그럼 난 티셔츠만 입고 자야겠다. 곰돌이 푸처럼. 난 배웠으니까. 아, 안 됩니다. 예. 심슨 플러스 푸. 아, 근데 예, 푸 심슨. 거의 남자들은 반바지 아니면 그냥 다 벗고 자지 않아요? 누가 다 벗고 자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많은데. 아니죠. 보통 이제 그 하이 이너를 입고 위에는 이제 보통 티셔츠를 입고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이고 팬티만 입고 자는 분들도 많잖아요. 위에 안 입고? 응, 많아요. 남성분들은 많아요. 많지 않나? 많죠. 뭐 있을 수 있죠. 요즘 또 덥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티셔츠에 이제 하의는 이너. 그리고 이제 뭐 추리닝 같은 거 입으면 답답해서 벗어버립니다. 저 못 입어요. 입고 자. 감기 걸렸네. 입고 자. 감기 걸렸어. 예. 이러면서 집에 와서 홀딱 벗고 자는 거예요. 괜히 지금 있어 보이려고 지금 감기 아니 뭐, 걸렸는데 아니 뭐, 에어컨 틀어놓고 다 보고 자. 아, 팬티 입는다고 뭐 있어 보여요? 아닙니다. 저 벗고 자지 않습니다. 예. 네. 에어컨은 틀어놓고 자죠. 더우니까. 네. 예. 오, 잘 사네. 예? 잘 살아. 에어컨은 틀어놔야죠. 예. 안 그러면 못 잡니다. 그렇죠. 숙면이 더 중요하죠. 예. 이게 더워서 깨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식은땀 나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호머 심슨으로 잔다는 얘기죠. 반바지만 입고. 왜요? 상상했어요? 네. 한번 본 적 있는 광경인 것 같아서. 아, 뭐 위 상체는 봤죠. 온 국민이 한 번씩 봤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MT 가면 그거는 이제 좀 시정하셔야 됩니다. 어디요? MT요? 저희 베텐 MT 가고 그러면. 그럼요. 예, 그런 거는 네. 이제 또. 저희가 공동 숙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심슨으로가 안 돼요. 그때 이제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네요. 파자마 파티. 아, 파자마 파티. 네. 파자마도 준비하시고. 예. 다 파자마 파티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파자마 같은 거를 뭐 입었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파자마라는 것 자체가 단추지 않습니까? 단추라는 것은 이제 뭔가 그 앞부분에 대한 구속이 있으니까 이게 막 뒤척거리고 이럴 때 땡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의 자체는 못 견디고 바지는 원래 이제 안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자마를 못 입겠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바지만 입는 분이 있고 위아래 다 입는 분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가끔 입으면 좀 추울 때 가을 겨울 뭐 이럴 때 좀 한 겹을 더 입는다 그러면 가운을 입습니다. 이렇게 로브라 그러죠. 딱 이렇게 가운 이렇게 묶는 거 집에서 네 집이 호텔처럼 좋아요? 아니 가운 정도 하나 두 배 놓으면 좋아요. 예. 그러면서 맨몸 아니고 와인 마시고 아, 왜 와인을 마셔요? 잘 건데 아 잘 네, 컴퓨터 하죠 컴퓨터. 게임 가운 입고 네 아무것도 안 입고 가운만 입고 아니 티셔츠랑 그 팬티를 입고 그 위에 가운을 입죠. 아 위에 가운을 예 왜 아무것도 안 입어요?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게임을 하죠. 좋죠. 예. 아니 근데 뭐 집에서는 우리 본인 집이니까 가장 편하게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뭐. 내 집에서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상관이야. 네.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탁 느낌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에? 동탁. 예, 아닙니다. 예. 동탁 실사판이라고. 네.
동탁이 그럼 실사지 뭐 만화였어? 저는 잠옷은 안 사고 운동복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운동복은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고 그냥 편한 약속자 장소나 어디 뭐 마트 갈 때 그럴 때 자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운동복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괜찮죠, 진짜. 네. 운동복만큼 편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점점 그 운동복 쪽을 노리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패션으로. 패션으로. 시원하고 통풍 잘 되고 편하고. 예, 편하고. 예, 그쪽으로 쓱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운동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성분들도 뭐 레깅스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예. 운동복이 일상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잠옷. 새 돈 쓰는 거, 운동복에 돈 쓰는 거, 누가 더 돈 날린 겁니까? 저는 잠옷이요. 저도 잠옷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잠옷 사신 분 구속시킬까요? 잠옷 사신 분? 네. 저희 무인도로 보내야 됩니다. 무인도로? 네. 잠옷 입고 거기 있어라? 네. 아니에요, 편하게. 편하게? 나는 자연인이다. 잠옷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유법관 구속. 네. 호모 심슨으로 안 됩니다. 아, 예. 자, 그러면 7707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제 여친은 쓸데없는 주제로 만약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당장은 이유를 알려줄 수 없는데 내가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걸 물어보고요. 이유도 모르는데 돈을 빌려줄 순 없지. 단호하게 대답하면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냅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논쟁을 하나요? 이건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질문하는 여친이 문제인가요? 여친이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고 죽어도 티처럼 대답하는 제가 문제인가요? 사실 이럴 때는 뭐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헤어지면 편하죠. 예, 싸울 일도 없고. 예. 채팅창도 헤어져 그럼 이런 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구속시키자. 둘 다 구속시키자. 예. 그래. N 성향, S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쓸데없는 주제로 내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N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느냐. 그래도 여친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자주 그러거나 너무 뜬금없거나 쓸데없거나 황당한 얘기를 하면 너무 지칠 것 같고. 약간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버전. 약간 뇌를 훈련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번은 여친에게 듣기 좋은 버전. 할 수 있는 거. 그 뭐 정답 금방 나오잖아요. 500만 원 빌려달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빌려주지. 이런 식으로. 5천만 원도 돼. 그렇죠. 5천도 돼.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5천 필요 달라 그러면. 500만 원은 안 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답변도 좀 하면서 밀당은 좀 하는 거죠. 어떻게요? 예? 절대 안 돼. 왜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절대 돈 같은 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랑도 거래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 마마보이야? 최악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 자주 오시는구나. 응? 그래서 못 오게 하는구나. 네. 엄마 돈 날까봐.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우리 엄마가 빌려주지 말랬어. 아, 그러면 진짜, 진짜 안 받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물어볼 겁니다. 진짜 안 물어봐요. 예. 근데 헤어질 것 같긴 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약간 일부러 말투도 이렇게 한번. 엄마한테 톡으로 한번 물어볼게. 자, 이거는 누가 문제입니까? 둘 다 구속? 둘 다 구속해요? 예. 우리 베테너들의 배심원들의 배심원. 이것도 우리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베테 배심원들은 아까부터 무조건 둘 다 구속시키거나 둘 다 헤어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나려면 헤어져라. 우리가 문제를 이게 판결을 못 내릴 때는 예. 배심원들에게 약간 좀 이거 판결을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이죠. 네. 예, 일단 구속시키고 할 건지 아니면 헤어지면 훈방할 건지. 일단 우리 베테노 배심원들이 둘 다 구속시키라고 했으니까 둘 다 구속시키시죠. 알겠습니다. 네. 태형 해초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모쏠 참여재판.
시간이 후딱후딱 가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왜? 못설 위원장 조망구. 못설 아니라고. 못설 아닐 것 같은데요? 난 혜성 작가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왜 더 나빠? 왜? 난 진짜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짜로. 고마워요. 남자친구한테 되게 잘할 것 같아. 응, 스타일이. 있으면. 있질 않았으니까. 배성재 구속. 홍대광. 방디 약간 홍대광도 닮았다. 홍대광 닮았대. 아니 홍대광도 아는 것도 신기하고. 슈퍼스케이. 옛날 선우기가 살 날씬했을 때 홍대광 닮았다는 얘기 많았었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저한테. 다 대답해드릴게요. 홍대팡이야. 홍대팡이야. 듣고 모니터에 써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어요. 배성재 팬 토요일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배법관 기초 화장품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음 달에 뵈야겠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예.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지? 앞으로 좀 기회 되면 네, 자주 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실래요, 그러면? 뭐 얼마만에 한 번씩 왔다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두 번 하는 거니까. 아, 한 달에 한 번 예, 와서. 위클리 어때요? 매주? 예. 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봬요. 네. 자, 오늘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처먹은 건 아니지? 아니, 같이 보이는지. 형 직원들은 왜 오셨어, 또? 그러게. 있어? 기다리고 있어? 몰라. 가라 그랬는데 아까 내가 택시 타고 간다고. 다시 오신다고 연락 왔더라고. 왜? 저는 모르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빡세가지고. 119 신고 접수가 참 안 돼? 응? 아 연휴 때. 아니요 지금 무슨 경보 문자? 장애로 서울 지역 접수 장애. 자, 여러분 혈당 관리 잘하시고 또 그 콜레스테롤 관리, 단백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추석 때 채소 먼저 드시고 네. 치팅 하시면 안 됩니다. 추석 때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혈당 관리에 바나나 잎? 바나나 잎을 먹을 수가 있어? 바나나 잎? 바나나 잎으로는 집 만드는데 정글에 붙일 때 집 만들었었는데. 바나나 잎에 보면은 뭐 밥 싸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먹지 않나? 그런 거 많이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바나나 자체는 혈당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바나나 잎 추출 음료가 있다. 바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렇게 댓글 읽어주면 좋다. 이거 내가 항상 들어와서 댓글 남기는데 안 읽으면 약간 서운하더라고. 이 마음 좀 헤아려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읽어주면 되게 좋다 기분. 감사한 거지 이 시간에 와서 댓글 남겨주고 봐주시는 게. 아이디? 내 아이디 뭐였지? 다 아시던데. 유이건 희우 아니야? 유이건 희우 아니야? 유이건 희우인가? 유이건 희우 할때 내가 이거 댓글 달면 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따로. 어디 보면은 그거 있던데. 그거 이렇게 뭐 설정 해놓는 게 있는. 약간 그 뭐지? 그거 뭐지? 칼 같은 거. 이렇게 칼 말고 그거 뭐지? 벤치 같은 거 이렇게 옆에 아이디에 달리던데. 벤치. 스패너 아니야? 어? 스패너? 스패너인가? 지는 검. 하와이 쇼츠 어디 갔어? 이제 시즌 아웃. 아 이제 시즌 아니고 한 9월까지 입어야 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추석 지나고. 이제 지옥이야. 9월까지 가을, 9월까지 여름이고 이제 한 2030년대 되면 10월까지 여름일 것 같아. 여름. 사라진 봄 가을. 여름. 냉면. 어제 드래프트 했지. 어제요? 에? 어제가 아닌가? 11일. 그제였나? 네. 아, 이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11일 날 했어요. 어제 뭐 했지? 아, 어제 피파 했구나. 어제 게임 했다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응?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CU 호날두를 뽑았어. CU? CU 호날두가 떠서 내가 진짜 눈을 의심했어. CU가 뭐야? 그 시즌 카드 앞에 붙어있는 시즌이 있어. 아 편의점. 편의점 두라고 많이 불러. CU 말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총자산이 150조인데 어제 차범근 7카 만들어가지고 20조 얻었고 호날두 CU 따서 34조. 그래서 어제만 내 자산의 3분의 1이 생겼어. 와 슈팅 때리면 다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근데 팔았어. 왜요? 차 감독님 거는 갖고 있고 호날두는 팔았어. 내가 딴 거 있어가지고 호날두는 팔아야지. 토티가 있어가지고 노쇼 했는데.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다. 노쇼 그것도 엄청 2019년인가? 난리였잖아. 벌써 몇 년 흘렀지 이제. 그래서 우리 야유회 가요? 야유회? MT? 응. MT 가야지. 언제 가? 우리 항상 겨울에 갔었는데. 아 항상 겨울에 갔어요? 응. 작년 어디 갔어? 작년에 안 갔나? 네 작년에. 팬데믹이어서 안 갔나? 아니 내가 바빠서 안 갔던 그냥 것 같아. 연말에 그 상 받아서 회식 한번 하고. 누가 상 받았어? 잠깐. 어? 뭐? 해성 작가 뭐? 아시아 최고 작가상. 아니 아니. 국내 최고 작가상. 그 누가 주는 거야? 송은희 선배님이? 비보 내부상? 방송 작가협회 상이어서 아마 그 SBS에서 3명? 아니. 역대 3명? 라디오에서 1명? 역대 3명? SBS 연예대상에서? 아니. 한국 방송 작가협회. 오, 그럼 엄청 큰 거 아니야? 그치. 작가님들한테 가장 큰 상 아니야? 그러니까 드라마나 예능. 드라마는 누가 받았는데요? 김은숙 작가. 김은숙 작가랑 동급이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다녀. 아 내가 언제 본인이 됐어. 김은숙 작가님. 김은숙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상을 받았다. 드라마, 라디오 이렇게. 예능은요? 예능은 골대녀팀. 아 골대녀팀. 작가님.
고향도 한. 시상식에 이제 축하하러 갔더니 다 아는 사람들이 또 앉아 있어가지고. 골대녀도 그렇고 뭐. 나딘도 오빠는 뭐 자기 꽃다발을 두 개 준비하고 지각했지. 지각했어? 녹화하고 오니까 지각을 할 수밖에 없지. 뭐 녹화했어요? 몰라 기억도 안 나. 오 진짜 축하드려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펼쳐지고 있는 모든 라디오 작가님들 중에서 받은 거야? 그치. 엉터리 쉬고 왔다. 그때 김은숙 작가님이랑 사진 찍었지? 네. 내가 끌고 와서 사진 찍었지 않니? 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죠. 김은숙 작가님이랑 동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사진을 또 못 찍고 여기 있어서 찍게 해줄게. 김은숙 작가님 많이 쓰셨잖아. 아, 더 글로리 진짜. 시즌2 안 나오나? 다 죽어가지고 못 나오나? 아, 죽지는 않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감옥 갔으니까. 뭐 출소해서 또 복수를 해? 김은숙 작가님 유명한 김은희 작가님. LG 엄청 팬이시더라고. 김은희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 별거 다 잡다한 걸 다 신변 잡기를 다. 그런데 남 장항준 형님은 두산 팬이야. 어 몰랐네. 엉시 왜 안 오냐 엉터리 시고. 내가 곱창집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두 분 사진. 곱창집 찍고. 앞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던데. 곱창집에서 해보라 그러니까 그때 이랬잖아. 아니 나는 못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걸 봤는데 그 시구하기 전에 말을 하잖아. 이미 거기서부터 이러고 있어. 엄청 떨린 거지. 이게 안 사진 앱 켜놓고 있네. 계속 기다려. 뭐를 뭐를? 사진 앱을 켜놓고 우리 사진 찍으려고. 아 말을 하지. 그 얇은 다리로 계속 서 있었어. 힘도 없는데. 우리 뭐 얘기했지 오늘? 뭐 할 거야 그래서? 심슨 합성. 심슨 합성? 어떻게 합성할 건데? 얼굴을 그 심슨 몸에 그냥 얼굴만 붙인다는 아, 거 아니야. 나는 가운 입고. 심슨 포즈가 있어?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거야? 심슨?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있어 심슨은? 아니 그렇게 하면 얼굴만 딴다니까. 하나 둘 셋. 결국 계속 얼굴만 따는 거야. 충격과 공포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할 때부터 엄청 떨더라고. 그치 안 하던 거니까 떨리지. 우리 보고 그 가수들 콘서트 노래하는데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엄청 떨듯이. 이게 익숙한 게. 지혜 오라고 할 거? 아니 오늘 화장실 갔어. 뭐 사온 거 아니야? 엉시 왔니? 엉시? 엉시? 엉시라고 나 예인이 만나는데 내일. 어 어디서? 내일 자친형. 아 내일 오면 자친. 나. 아 너 그 시구할 때도 나온다고 했었다며. 아 나 나온대? 너가 나온다고 연락했었다며. 어 나가? 좀 여기. 근데 그 하시냐? 근데 그 PD가 그거 만료했다는데. 아 맞아. 내 오빠한테 내가 아 내가 진짜 대단한. 아니 오빠 이게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인입니다.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대. 그게 아니고 지인입니다. 이게 오늘 삼성 뭐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날이었더만 무슨 어 그거를 다 시켰어. 그걸 네가 말을 잘 못하더만. 아니 근데 했어 또. 아, 나 내가 아주 베스트
아주 나이스한 우리 베이스볼 선수한테 배웠다고 했거든요. 누군데? 이치우. 오빠 나 근데 이거 진짜 잘 던지긴 했죠, 일자로. 아니야. 오빠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잘했어. 이치우 구속. 응 아니야? 그때 이겼나? 좀 지기까지 했어? 오빠 태연. 그날 수선도 졌던데. 내가 치고 안 했잖아. 오빠 아니 생각한 거보다 잘 던졌어. 근데 나 그날 응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서 되게 좋았어. 대부분 쉬고만 하고 가거나 나 끝까지 다 봤지. 그게 한 5회까지 보고 가거나 그런데 끝까지 볼 그게 없었지. 삼성에선 고마워했겠지. 근데 이제 삼성 팬들은 그랬겠지. 러블리즈 스케줄 봐봐. 아니지. 삼성 시그 때문에 다 빼고 갔지. 기아 승률 유지해. 아 진짜. 저는 다리를 이렇게 내가 떼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이게 다리 떼면 이상해 오빠. 오히려. 아니 그 다리를 떼는 게 아니라 뒷다리를 떼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고 숙여야지. 오빠. 시구를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 시구 잘했어요. 잘하긴 했어.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아니요. 3점씩 떠지. 그러니까 뒷발이 나와 열받게.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걸 더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그럼 패대기 칠까봐. 근데 멋있더라 야구 선수들. 예인이는 도착해도 맨날 늦게 올라오는 거지, 너보다. 아니. 너보다 자기가 더 인기 많다고 생각해서 맨날 기다렸다 늦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네. 내가 맨날 내 뒤에, 너희들 있으면 너가 항상 오고 예인이가 일찍 오는 거 못 봤는데. 내가 좀 바르는 거지. 아, 그렇지. 바르는 거지. 꼰대상. 그 예인이는 바르지 못했다? 예인이는 대바라지. 아. 나는 바르고 예인이 대바르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아. 유씨. 그러니까 예인이가 약간 베디랑 약간 비슷해. 맞아 맞아. 대바라지고 약간. 딱 맞춰오고 시간. 그러니까. 미리미리 와야지 이게 방송인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이해하고. 오빠. 힘을 실어서 던져지. 오빠 볼링도 못 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빨리 진짜. 시구 좀 잡아줘. 형이 세 번이나 깠잖아 지금. 깐 게 아니야. 깠어 심지어? 깐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부탁을 해가지고 두산에 내가 제발 한번 성지영 한 번만 쉬고 하게. 진짜 어떡해. 희원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오빠 깠어요? 배튼 때문이야. 내일 예인이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일 예인이 잘 가르쳐가지고 예인이 이제 쉬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산 시키는 거야? 아니 예인이는 나보다 못할까? 예인이는 근데 확실히 너무 잘할 것 같아. 아 오빠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잖아. 그래. 내가 예인이랑 운동신경 대결했는데 내가 더 좋대. 무슨 대결을 했는데? 무슨 대결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볼링장에서도 아니 지혜가 운동신경 예인이는 오빠 볼링을 하루 종일 거의 매일 갔었어. 그래? 응. 그런 것 치면 좀 못 치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볼링을 오빠 1년에 한 번 가나?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가고 안 갔어. 삐졌다. 제주도 때랑 거의 비슷하다. 정혜인한테 삐졌네. 오빠 제주도랑 비슷하다 하지 마요. 오빠 나랑 비슷하잖아. 그죠? 그건 아니지. 오빠 언니 빨리 얘기해주세요. 나랑 비슷하다고. 오빠 복수자. 오빠 솔직히 100 한 번 넘어. 너 뭐 잘해? 어? 뭐 잘해? 저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오빠. 여러분 시구 다시 한번 보세요. 오빠. 오빠가 나 운동신경 좋다 했잖아. 언제 좋다? 오빠 나 볼링할 때 운동신경 좋다 했잖아. 아니 근데 예인이 오니까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아.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은 것 같아. 안 좋아 걔 운동신경. 무용했잖아 무용. 무용과 달라. 나도 한국무용 했었어. 언니. 그만 놓치 근데. 너 맨날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때는 때리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잘했으면 안 맞았겠지. 아 아니야. 그건 무조건 때려. 아 그래? 잘해도 때리고. 잘해. 잘했어. 나 생각보다 잘 던졌어. 근데 네가 말할 때 떠는 게 너무 느껴졌어 내가. 근데 이게 오빠 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이야. 이게 또 그런 생각으로. 인이야? 왜? 인이어를 끼니까 다 말해주니까? 아니 인이어를 끼니까 이게 바로 말하면 들리잖아요. 이 야구장 울릴걸? 야구장 울리더라고. 이게 말하면 늦게 이렇게 돼. 딜레이가 되니까 내가 말한 게 내 귀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리니까 내가 이걸 들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 그 이유야. 나 떨렸지. 떨렸는데. 떨리지. 안 해본 거니까. 아니 우리 보고 그 음악 방송 가서 노래하라고 하면 떨리지. 안 해본 거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안 떨리는 거고. 근데 네가 너무 이렇게 떨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안쓰러웠어 난. 근데 오빠 바로 전화하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가 나 오빠 나 안식처였어. 야 안쓰러워가지고 연락했지.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에 용곱창 앞에서 가르쳐주던 거. 그 게시글 올렸어요 오빠. 봤어. 맞아 저희 콘서트 바로 매진됐어요. 언제? 16, 17, 11월. 어디서? 잠실체육관. 학생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거기 아직 공사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 거기 잠실 거기 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어? 오늘 모르겠어. 16, 17? 네. 11월? 네.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매진이니까. 매진이어도 아 참. 앉아. 어, 움직여야 형 11월 16, 17 러블리즈 콘서트 한대요. 오빠 안 갈 거야? 야간공 들고 가야지 우리. 오빠들 오면 그거 드릴게요. 우리 그때 뭐 얘기하지 않았나? 콘서트 하면 아 그 예인이 뮤지컬이었나? 연극이었나? 끝났어요. 아니 콘서트 하면 커피차 보내준다고 했잖아. 아 간반대에서 맞아 맞아. 간반에서 커피차 보내주세요. 그래. 오빠 해줄 거예요? 응. 오빠는 완전 긍정적인데 오빠 표정이 아니 보내줘야지. 오빠 방송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오빠 그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당연히 보내주지. 형 그거를 커피차가 돼서야. 그거를 형 아이템을 거기다 어? 줘. 뭘? 미우새에다. 그래도 미우새. 왜 미우새에다가? 미우새에다 한번 출연하게. 커피차 가서 뭐 그거 우리 타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우리가 러블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랑 지혜 팬들에게 우리가 조공하는 거. 오 추천어? 아 러블리너스. 러블리너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네. 아 여기 팬클럽 이름? 어쩜 뭐 베트남에서 남자분이 대부분 아니야? 많이 겹치지. 얘는 진짜 왜 얼음 나오나? 컵 있어? 못 천잔 나갔다. 아 유희관 이후로 가야 되나? 유튜브 촬영하러? 어 너무 좋은데? 미즈도 있잖아. 맞아 미즈도 있어. 여기다가. 어 정리해 왜 안 와? 걔 일부러 늦게 온다니까. 아 그 주인공이라? 응. 주인공은 늦어도 되지. 왜 주인공이야? 뭐 하다 왔니? 네 저 행사 갔다 왔어요. 그래. 응? 돈 벌었네? 아니 돈 안 받는 행사. 오빠 요즘 행사 돈 벌기 힘들어요. 왜? 술 취했지 요즘? 술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 이제 금주하는 거야? 콘서트 준비하나? 어, 몸 관리해야지.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니? 아니요, 아직. 언제부터 해? 애들 시간 8명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 않겠다, 스케줄이. 8명 다 안 되면 몇 명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 빠진 네. 자리는 누가 대신 하고 막 이렇게. 어 그래서 되는 애들 우선 하고 최대한 많이 하는데 우선 아니 아직 샌리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샌리스트가 나온지 어 그제 나왔나? 샌리가 콘서트 보러 가야겠다. 오세요. 같이 갑시다. 가야지. 오빠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목소리 아니, 시간 되면 가야지. 미안한데 오빠 콧구멍이 안 갈 콧구멍이야. 아, 아니야 시간 되면 무조건 가야지. 우리 가가지고 굵은 목소리로 응원하자. 거기 다 굵어가지고 사랑해요 러블리스 막 이렇게 러블리스 다 굵어. 아 그래? 다 남자. 거기 남자 다 남자라니 옆에 우리 우리 혼나 우리 가면은 근데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엄청 좋아할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예인 지혜랑 친한 척한다고 막 뭐라 할 것 같아. 친한데 어떡해. 오빠들 사진 찍어달라고 아주 난리일 거예요. 나이대 비슷하다는데. 어, 그렇게 연령대가 높아 너네? 네 좀 높아요. 저희 70대 할아버지 새쌍둥이도 있었었어요. 어? 70대 할아버지 새쌍둥이.
70대 할아버지인데 새쌍둥이야? 응. 그것도 우리 데뷔 좀 한 안녕 아츠 때인데 팬사인회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어? 똑같은 사람 또 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 또 와. 근데 보니까 새쌍둥이였어. 80대이시겠네 지금은. 건강하셔야 되는데. 뭐야? 아니 지금 나 전 저희 팬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전 가볼게요. 어디 가요 오빠? 응 가야지 이제. 생방 잘해. 함께? 생방 가볼게요. 함께 오빠. 추석 잘 보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오빠. 내일 건강하세요. 몸 관리 잘하고. 내일 잘 보내세요. 내일 촬영 잘해. 화이팅 오빠 안녕. 예인이 내가 아주 반 죽여놓겠네. 아 좋아요. 기 좀 기 좀. 기를 죽여놓으라고. 왜 기를 죽여야 돼? 저랑 촬영하고 기가 살았거든요. 자친이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저랑 찍었거든요. 어 이거 뭐야? 뭐예요? 침냥이? 침착맨 카드인가 보네. 귀엽다. 자, 안녕. 우리 생방에서 만나요. 될까요? 네. 빠빠이. 보겠습니다.